자,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다 공시 때문에 오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물론 이제 시작한 지좀 얼마 좀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걸 뉴비들 좀 이제 시작 이게 초시생들 중심으로 실제로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면 아마 뭐 시작한 지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되신 분들은 뭐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또는 뭐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뭐또잘 모르는 분들은 사실 이게 공시 제도가 복잡합니다. 이게 수능만큼이나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공시 강의를 한 지가 제가 이제 공시 강의를 2012년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 만 6년 하고도 한몇 개월 했죠. 제가 이제 그 사실 메가스타디 굉장히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 메가스타디에 지금 수능 강의는 거의 하지 않고 이름만 올리고 있는 그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제가 어저께 상가집 가서 우리 손준 회장님하고 따져보는데 제가 메가스타디 7번째 강사인데 2010년 8번째 강사가 이제 김기훈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메가스타디 적을 보유하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처음에는 2012년, 13년에는 저는 사실 그 양다리 겸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강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공시를 이제 겸업으로 하다가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한 2014년 정도부터 거의 이제 공시를 주로 많이 한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실 뭐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목표가 뭐 정말 뭐 공시에서 제가 뭐 일탈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사실 뭐 수능을 듣다가 이제 수능에서 제 강의를 듣다가 이제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 사실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공시 쪽 강사들이 이제 공시 쪽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가 되게 후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요청 때문에 제가 이제 겸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욕안 얻어먹을 정도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2014년, 15년 정도부터는 목표를 좀 바꿔서 내가 이제 그 수능에서 한번 재패를 해봤으니까 공시도 이제 인생 마지막이다. 공시 한번 쫙 한번 재패하고 끝낸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2014년, 15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이 공시 제도가 복잡한데 이게 사실은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도 1년 365일 전화로 상담합니다. 이걸 뭐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라 애들이 이제 우리 연구실로 이제 너무 답답한 애들이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라고 저렇게 공부하라고 이제 학습법에 대해서 이제 전화로 상담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점점 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연구실에서 저랑 통화하려면 좀 대기 좀 타야 됩니다. 전 365일 하루에 평균 제가 4시간은 연구실에서 상담합니다. 1년에 한 3천 명 정도 제가 전화 통화합니다. 진짜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한 4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은 들었지만 나름 이 공시업계에서 얼마 전에 난공불락하는데 신용환 선생이 자기가 나보다 더 전문가라는 거야. 그럼 무슨 소리? 나만큼 상담 안해한 사람이 지금 없거든. 저는 이제 제가 감히 자부하건대 이 공시 세계에서 이게 소위 이제 이 수험 전략의 전문가다. 한국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주든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거기 그 종이를 보시면 되는데 일부 자좀 알고 덤비자. 이게 무턱대고 열심히 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야? 이런 안 꽂아 놓은 것 같은데? 아 그냥 한칸 넘겨봐. 괜찮아. 생각보다 봐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5대 1, 10대 1 정도 되는 경쟁률이라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30대 1, 50대 1이에요. 30대 1, 50대 1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의외로 수능만큼이나 이게 대학입시 제도만큼이나 이게 지금 공시도
복잡합니다. 초시생들이 공시제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뭔지, 뭐 일행이 뭐고 교정이 뭐고 직렬이 뭐고 이런 거 아는데도 한 세 달, 네 달 걸립니다. 의외로 여기도 복잡합니다. 이 동네가.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거기다가 올려놨죠. 누구나가 다 이야기하기를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한다 그래요.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단기 합격의 정의는 얼마였을 것 같아요?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7급 말고 9급의 경우에 단기 합격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1년 이하에 실제 수험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단기 합격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분위기는 한 1년 반 정도 안에 합격을 하면 단기 합격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누구나가 다 1년 반, 1년 단기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죠. 근데 제가 저는 사실 유감스럽게도 정확한 통계는 못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저한테 합격했다고 합격 후기를 올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1년에 한 4, 500명 정도 되고 우리 연구실에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같이 소주 한잔 합니다. 제가 합격자들 꽤 많이 만나요. 우리 연구실에서. 뭐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이제 삼겹살에 소주입니다. 여자애들은 매드포갈릭합니다. 네. 근데 여자애들이 잘 안 오지.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합격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볼 거 아닙니까? 생각해요. 둘이 당신 합격해서 나랑 소주 한잔 빨면 2시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아니야. 당신 수험 스토리 이야기 다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10명이 합격한다 그러면 단기 합격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단기 합격자는 보통 한 20%. 제가 느끼기에 체감적으로. 그 다음에 한 1년 반에서 2년 반 사이에 실제 수험 기간을 가진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년 반 이상 소위 장수생들이 한 30%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수강생 대비 합격자 배출은 아마 우리가 압도적으로 어떤 강사들보다도 높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많은 합격자들을 만나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단기 합격자가 합격자들 중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단기 합격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는 뭘까? 다 이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소한의 수업머리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이제 수업 전략, 그 다음 수업 머리. 사실 수업 머리가 되게 미안하지만 수업 머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업 머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저랑 상담할 때 많이들 제가 물어봅니다. 너 수능 몇 등급 받았냐? 너 수능 국영수 평균 몇 등급 받았냐? 제가 물어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의 수업 머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그거밖에 없어요. 확실히 지금 아시겠지만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고 그 다음 법과목이 선택과목이야. 자, 여러 선택과목이 있지만 일행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면 행정학, 사회, 행정법을 대부분 합니다. 수학, 과학 하는 경우는 없어. 아주 드물게 있지. 그러면 애들이 뻔할 뻔자로 사회, 행정법, 행정학. 자, 사회가 35%? 행정법, 행정학이 한 30%, 30% 이런 정도 비중을 갖고 있어요. 선택하는 애들이. 근데 거기는 조정 점수를 주잖아. 기본적으로 경찰은 영어하고 한국사, 그중에서도 한국사 점수로 거의 필기 합격이 결정돼요. 그 다음에 9급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국어하고 한국사 점수 합으로 보통 필기 합격이 대부분 결정됩니다. 영어를 잘하는 공시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근데 물론 이제 요즘에는 우수한 자원들이 공시에 많이 뛰어들면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 이 공통 필수 세 과목이 기본적으로 변별력이 크단 말이야. 이게 얘네들이 합격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통 필수 세 과목이 다 뭐야?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과목이잖아. 그 다음에 그거하고 연관성도 높아. 한국사의 경우에는 수능 한국사보다는
9급 한국사가 쉬워. 7급은 수능보다 어렵지만 수능 한국사, 지금 이제 뭐 공통 필수 말고 옛날에 서울대 필수 시절의 한국사보다 9급 한국사는 쉬워. 똑같은 과목이야. 국어하고 한국사하고 영어는 똑같은 과목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빨리 학교 가는 애들이 뭐겠어?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야.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 단기 합격했다는 애들, 6개월 만에 붙었다, 4개월 만에 붙었다 이런 애들 이렇게 만나서 보면 얘네들 다 하나같이 소위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단기 합격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이게 뭐 노력을 기본 전제로 하더라도 제가 거기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머리 이거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수업머리가 떨어지는 사람은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만나보면 애들이 합격하고 나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살짝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인서울 정도나 지방국립대 정도 다니는 애들은 학교 다니다가 보통 요즘에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공시를 붙고 나서 합격 유예를 시켜놓고 이제 학교를 졸업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애들이 고민 상담하는 게 쌤, 제가 사실 졸업을 할까요? 그냥 유예를 시키지 말고 그냥 곧바로 그냥 근무를 할까요? 아니면 졸업을 할까요? 왜? 뭐 학교가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좀 시원치 않으면 굳이 이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졸업을 해야 될까? 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정말 미안하지만 진짜 이름도 진짜 잘 못 들어본 그런 대학도 꽤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수업머리가 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내가 그런 경우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남들보다 수험기간을 조금 더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수업머리가 좀 있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수업머리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저는 연구실에서 내가 상담하다 보면 특히 경찰 쪽은 사차과 애들, 고등학교 때 운동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도 결국 되더라고. 결국 되더라고. 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견은 없어요. 단 내가 솔직히 걔한테 이야기하지. 야, 솔직히 경찰 필기 합격하는데 보통 수업머리가 좀 있는 애들은 4개월, 6개월 만에 되는데 너는 1년 잡아야 된다. 근데 의외로 걔네들이 다 그걸 인정을 해요. 요즘에 하도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놓으니까 공시에 뛰어드는 애들이 9급의 경우에는 다들 1년 반, 2년 생각하고 와요. 마음속으로 1년 안에 되면 참 좋겠지만 다들 1년 반, 2년 정도는 생각하고 아예 덤빈다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상 6개월 안에 필기 합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애들이 다 경찰 뛰어들 때 1년에서 1년 반, 2년 정도는 생각하고 뛰어들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험 전략이에요. 제가 연구실에서 1년에 제가 진짜 한 3천 명 통한다고 했잖아요. 해보면 시행착오 때문에 그냥 1년 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이 강연을 이 이치 리얼타임 여기에 우리 메가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주선을 해서 여기에서 제가 초청받는 형식으로 지금 이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저는 있잖아요. 내가 지금이 아니라 3년 전, 4년 전, 5년 전 영상 한 거 봐도 찍어봐도 내가 종합반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종합 봐봐요. 자네 시작한 지 얼마 정도 됐어? 헐? 그럼 자네 여기 왜 와 있어? 아, 책 준다길래? 이 사람이 있지. 자네는? 근데 이런 친구가 제도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어떻게 하냐? 학원을 찾아갑니다. 학원을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명박 당선 이래로 정직한 곳이 아니잖아. 이 친구 찾아오면 학원이 이 친구를 어떻게 보겠어? 아우, 호갱이님 하나 오셨네. 아, 이 새끼한테 몇 달을 뽑아먹지? 학원 직원들도 얘 하나 등록시키면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딱 그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얘 학교에 관심 없어. 얘를 어떻게 최대한 얘한테 뽑아먹을까? 일단 종합반 등록시키지. 그 종합반 등에서도
요즘에는 다들 2년씩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합반 중에서 합격할 때까지 책임지는 35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또 혹해가지고 엄마 카드 지르지. 그러고 나면 이제 책을 왜 기본과정 책을 같이 사야 되잖아. 그 책이 한 30만 원씩 돼. 종합반을 등록하는 순간 그냥 1년 버리는 거야. 저는 그래서 종합반 하지 말라는, 종합반 하면 딱 두 달만 경험 삼아 해라. 제가 지금까지 저도 학원밥을 22년, 23년을 먹었는데 노량진에 있는 공시학원 중에서 종합반이 실제로 합격을 하기에 필요한 그런 어떤 진짜 그런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학원 내가 봤을 때 단 한 군데 없어요. 제가 여기다 글로 거기다가 거의 없다고 써놨는데 장담하겠는데 하나도 없어요. 종합반은 낚시 프로그램이라고. 너그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네 학원으로 엮기 위한. 환불도 잘 안 해줘요. 그다음에 책 하나 샀잖아. 강의를 들어보면 마음에 안 들거든. 못 따라가겠거든. 바꿀 수도 없어요. 책값이 아까워. 중고로 팔려 그러면 반값도 안 쳐줘. 그러면 이제 그 미련 때문에 두 달, 넉 달 하다 보면 그냥 1년 가요. 저는 이제 수험생들한테, 선생님, 그럼 종합반 안 다니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제 그냥 도서관 다녀라. 그다음 관리형 독서실 다녀라. 이런 데서 공부해라. 이게 안 되는 새끼들은 요즘에 안 돼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수험생들이 종합반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해주니까, 억지로 공부시켜주니까. 사실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통제를 해가면서 인강 들어가. 아, 인강 들으면 되지. 아니, 아시겠죠? 종합반 벌써 등록한 거 아니야? 종합반을 등록하는 순간 너는 그냥 내년 상반기 시험은 다 끝났다고 보면 돼. 아, 진짜. 나는 내가 이 학원 저 학원에서 종합반을 나한테, 나도 그래도 유명 강사니까 종합반을 하면 종합반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죠. 내가 왜 안 하는데? 난 양심이 걸려서 안 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사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내가 하면 졸라 이유 배반적인 거 아니야, 이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첫 단추 잘 끼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그런 얘기를 거기다 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시험의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 여기. 올해 경우에는 국가직 9급을 예를 들을게요. 5,000명 뽑았어요. 4,900 몇십 명 뽑았어요. 근데 20만 2천 명이 추론을 했어. 원서를 냈어. 그러면 40대 1 경쟁률이잖아. 근데 실제로 시험 치러 가보면 일단 7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30대 1 경쟁률이죠. 30대 1 경쟁률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부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직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20대 1 정도 돼요. 보면 국가직의 경우에는 한 30대 1 됩니다. 근데 여기는 무조건 딱 절반이 허수야. 그럼 여기서 이제 허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허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전혀 모르거나 뭐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허수죠. 근데 실제로 이제 허수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저는 아무리 짝이 잡아도 딱 절반은 허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은 보통 제가 봤을 때는 5대 1에서 10대 1 정도가 진짜 경쟁률이다. 나랑 비슷한 세계 5명을 제껴야 되는 시험이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9급에도 이따가 뭐 7급이나 경찰은 제가 따로 뭐 질문 나오면 제가 받겠지만 일반적으로 9급을 놓고 보면 9급에도 소위 서열이 있어요. 소위 펜대 잡는 일행이 짱이야. 근데 그 일행, 특히 국가직 전국 일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짜 얘는 100대 1이야. 여기는 뭐 그다음에 이제 여자애들이 선호한 교행 엄청 셉니다. 그다음에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방직이 아니야. 너 고향 어디야? 문경. 문경은 거의 컷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원서 넣으면 대충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 고향 삼척 컷이 없습니다. 근데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 수원, 안양,
고향 졸라 셉니다. 이거는 국가직 전국 1위보다 더 세요. 옆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동사무소라도 성남시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걔네들은 대단한 애예요. 걔네들은 옆에서 보면서 그냥 인감증명 발급해준다고 해도 쟤네들은 장난이 아닌 애들이다. 쟤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지방직 같은 지방직이라도 왜 도단이 군단이 있잖아요. 여기랑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는 족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제 부천시나 성남시나 이렇게 수원시나 고양시나 이런 데 진짜 높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의외로 1년 2년씩 이렇게 장수생 대열에 이렇게 오른 사람들이 원서지를 잘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남시하고 경기도 광주군 있잖아. 그거 나한테 물어보는 새끼들 그렇게 많아. 선생님 둘 중에 어디 넣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험생 심리가 똑같아.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하남시가 더 높아. 근데 경기도 광주군이 7대 1이야. 하남시는 20대 1이야. 그럼 어디로 넣겠어? 전부 경기도 광주군 넣겠지. 그럼 걔가 하남시보다 더 터져. 수능하고 똑같아. 수험생들 심리는 다 똑같거든. 그래서 이제 원서지를 잘못해갖고 그래서 2년, 3년씩 이렇게 장수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최근 2, 3년 사이에 소위 이제 우수한 자원들이 이제 우리 공시에 많이 뛰어든 거죠. 사실 제가 2012년에 그 공시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왜 이제 공부하는 애들의 주력이 뭐 예를 들어 이제 지방 4년제 대학 다닌 애들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공시 주력 다 인서울.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우수한. 옛날엔 영어 울렁증 있는 애들이 공시생들 중에서 거의 8, 9은 영어 울렁증 있는 애들인데 요즘엔 안 그래요. 영어 잘하는 애들 꽤 많아요. 요즘. 대학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애들 많아요. 서울대 연구대 다니는 애들이 구급한다는 얘기는 전설처럼 들리지만 그기는 그래도 아주 희귀한 케이스고 근데 구급에 의외로 서성한 중경외 씨가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원래는 뭐 7급 정도 해야 되는 애들인데 요즘에는 이제 뭐 빨리 붙으려고 구급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간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옆 페이지에 보면 이제 절대적인 공부 분량은 얼마나 될까? 여기 있죠? 절대적인 자, 제가 이제 지난 3년, 4년, 5년 동안 설명회를 보면 제가 구준생들한테는 주 50시간 이야기합니다. 주 50시간. 45시간에서 50시간. 전업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7준생들은 제가 55시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훨씬 더 합니다, 이거보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저는 이제 일요일 날은 좀 쉬라는 주의예요. 토요일 저녁부터는 펜대 잡지 마라. 좀 차라리 쉬고 이제 운동하는 게 낫다. 이런 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평균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순공해야죠. 그럼 강의 듣는 시간 다 포함해서. 그 정도 하면 제가 봤을 때 평균적인 인내심, 평균적인 수업머리라면 충분히 8개월 10달 안에 붙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될 것 같지? 쉽지 않아요. 지금 처음에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의욕 넘쳐가지고 미친 듯이 막 60시간 찍고 막 70시간 찍고 그럽니다. 한 달을 못 가요. 제가 수험생들한테 상담하면 처음에는 그냥 일주일에 갑자기 너 공부하면 병나니까 6월 30일까지는 이렇게 수험 어체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40시간 정도 현실적으로 공부해라. 서서히 이렇게 피치를 올려나가야 된다. 갑자기 막 의욕 넘쳐가지고 막 60시간씩 공부하면 처음에 한 2주, 3주는 될 것 같죠. 계속 못 갑니다. 이거 어차피 이게 8개월, 10달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서서히 끌어올려가지고 11월 달부터 확실한 건 11월 달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는 그 한 4개월, 5개월 동안은 일주일에 50시간 정도는 순공해야 그래야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런 비중도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초시생이라고 하는 게 1년 이하잖아요. 이 초시생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강의 듣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다섯 과목 웬만한 거는 다 기본 강의 같은 건 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강의 듣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초시생들은 강의 듣는 비중이 한 60%에서 70%. 근데 한 30, 40% 정도는 자기 공부를 해라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쉽게 말하면 너무 인강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 공부를 그래도 아무리 초시생이라고 하더라도 한 30, 40%는 해줘야 된다는 거지. 현실은 어떠냐? 상당수 공시생들이 인강 듣는 것을 공부한다고 생각, 거의 초시생들이 흔히 저지른 오류 중에서 거의 공부 시간의 거의 80%, 90% 이상을 다 인강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이걸 듣고 자기 걸로 소화하는 이 과정이 없는 거지. 그냥 계속 인강만 듣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지. 인강 듣는 시간은 초시생들은 강의 듣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 60, 70% 정도 되고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한 30, 40%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재시생들은 제가 보통 3대 7이라고 이야기해요. 재시생들은 1년 이상 되면 초시할 때 웬만한 강의는 다 들었으니까 그냥 자기 공부를 60%, 70% 정도 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재시생들은.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대부분 초시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아마 지금 이제 5월 달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계속 이제 좀 더 알아보셔야 되겠죠. 강사들도 이제 그 감옥마다 강사들도 이렇게 이제 좀 모니터링 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강사가 누군지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월 달이나 아니면 뭐 대학 다니는 사람들 경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6월 한 20일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 6월 말부터 이제 발동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내년 4월 달과 내년 6월 달에 9급은 3개 시험인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를 따로 안 쳐요. 내년부터는 지방직하고 서울시를 같은 날 쳐. 그러니까 구준생들한테 시험 기회가 딱 두 번이야. 국가직 한 번, 지방직 한 번. 서울시도 지방직하고 같은 날에 내년부터 본단 말이야. 그럼 뻔할 뻔짜야. 4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두 번 볼 거야.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지. 9급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내년 6월 달은 그 다음 문제고 내년 4월 첫째 주 토요일이야. 뻔할 뻔짜야. 그때 그 국가직에 필기합격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이제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지. 사실 9급의 경우에는 그 다섯 과목이 놀랍고 신비한 과목이 아니라 그중 세 과목은 이미 뭐 사회까지 한다면 다섯 과목 중에 네 과목은 이미 고등학교 때 과목이야. 그러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부해갖고 6개월이나 8개월 안에 이 다섯 과목을 다 하게끔 돼 있어. 단,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진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본 친구들은 우리 커리어만 봐도 엄청 복잡해요. 그걸 다 든 미친 새끼가 어디 있어. 내가 왜 연구실에서 왜 이런 상담을 해주겠냐고. 9급 큰 높은 직렬을 준비하는 애? 걔에 맞는 커리가 있는 거야. 구금 컷 낮은 애, 경찰에 맞는 커리가 있는 거야. 칠준생들이 경관 다 달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책도 되게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강의도 되게 많아.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책 많이 내는 공시 강사가 없어.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강의를 많이 찍는 강사가 없어. 내가 단연 탑이야. 새끼들 DC에서 나보고 책팔이라 그래. 근데 난 한 번도 그걸 내가 다 하라는 소리 안 하거든. 레벨에 맞게. 내가 교행은 뭐라 그래. 교행 한국사는 우주 최강으로 쉬워. 내가 어제 그저께 교행 쳤는데 95점 안 나오면 난 매국노 수준이라 그래. 매국노급이라 그래. 애들은 우리 카페 와보면 선생님 제가 매국노인 것 같아요. 저 90점밖에 안 나왔어요. 매국노인 것 같아요. 내가 그래. 교행 한국사는 우주 최강으로 쉬운데 법원직 한국사가 있잖아요. 종류가 그렇게 많은 시험이 있어도 다 달라요. 서울시 7급이 제일 어려워. 그 다음에 국가직 7급이고 지방직 7급은 7급이지만 한국사가 절대 어렵게 안 나와. 이게 다 달라. 우리는 거기에 맞게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그걸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거 다 들으면요. 1년 내내 한국사, 우리 강의 다 들으면요. 1년 내내 한국사 공부해도요. 다 못해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인 거지.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 다섯 과목을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6개월이나 8개월 안에 이 다섯 과목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7월부터 시작하려고.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다섯 과목을 다 시작하면 안 돼. 일단 국어, 영어, 한국사를 먼저 잡고 가야 돼. 의외로 행정법, 행정학, 사회는 구급 수준에서 말하는 행정법, 행정학, 사회가 그렇게 분량 안 많아. 다섯 과목 다 시작하면 안 돼. 영어는 이미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겠지만 영어는 합격 문자 오는 날까지 매일 2시간씩 해줘야 돼. 하루 세 끼는 안 먹어도 영어 2시간은 맨날 해줘야 돼. 이게 공시생의 사명이야. 영어는 무조건 몰아쳐서 되는 게 아니야. 하루 2시간, 3시간은 합격 문자 오는 날까지 최종 최합 문자 오는 날까지 계속 해줘야 돼. 그리고 7월 달부터 국어하고 한국사를 먼저 시작해야 되겠지. 국어하고 한국사를 완벽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틀은 잡아놓고 나서 쉽게 말하면 이론 한 바퀴 정도는 돌리고 나서 9월 1일부터는 행정학을 시작하고 10월 1일이나 11월 1일부터는 사회를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한국사하고 국어는 올해 말까지는 이론 한 두 바퀴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한 바퀴 정도는 해놔야 되겠지. 선택과목은 다 그렇게 아마 할 시간이 안 돼. 근데 선택과목은 사실 그렇게 비중이 안 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내년 4월 첫째 주까지 공부 전략을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사실 완벽하게 세운다고 해서 실천 안 돼. 지금 하지만 머릿속에 그런 정도 어떤 그림은 좀 갖고 시작해야 되겠지. 그 정도는 동의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사하고 국어를 매일 하는 과목은 아니야. 매일 하는 과목은 영어야.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보통 조언해 주기를 뭐 월수금은 국어, 화목토는 한국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뭐 한 과목씩 몰아쳐서 잡고 넘어가고. 이건 이제 원래 행시에 쓰는 거잖아. 근데 그게 7준생들까지는 내려와. 근데 9준생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소위 이제 영강반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왜? 한 과목 잡고 그 다음 과목 넘어가고 이거는 대가리가 좋은 애들이 쓰는 거야. 대가리가 평범한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쉽게 말하면 잣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수금 국어, 화목토 한국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안전해. 근데 수업머리가 좀 있는 애들은 특히 7준생 애들은 6월 달에 헌법 잡고 그다음에 7월 달에 행정학 잡고 그다음에 9월, 8월 달에 뭡니까? 행정법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애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거는 9준생들이 쓰기엔 좀 위험한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 정도의 어떤 이걸 좀 머릿속에 좀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너무 길어지기 전에 제가 한국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사는 제가 지금까지도 뭐 많이 올려놨지만 가장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과목이 한국사예요. 진짜. 그 한국사는 노량진의 지금도 노량진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사 공부법은 굉장히 올드해. 머리 끌다 따서 애우고 노랫말 만들고 막 무식하게 애우는 방법. 사실 그게 안 통한다는 거는 이미 여러 번 증명됐어. 사실 이미 2011년, 12년부터 약간 수능식의 어떤 출제가 이루어졌는데 한국사가 결정적으로 바뀐 거는 2015년 국가직 7급. 그다음에 2016년 국가직 9급이야. 이때부터 확 바뀐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적응을 못하겠어. 기존의 장수생들. 한국사 때문에 장수생들이 물갈이가 많이 됐어. 얘네들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왜? 머리끝도 따서 애우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시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약간의 추론 이런 게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고득점이 되냐고. 수능 문제인데 이게 수능 문제인데 근데 이게 한국사는 벌써 2, 3년 전에 확실히 변했는데 국어가 올해 확 그렇게 바뀌었네. 그래서 지금 국어 때문에 난리야. 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노량진에 있는 어떤 국어 선생도 지금 이 추세를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어. 욕 졸라 얻어먹고 있어. 근데 선생들이 노력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잖아. 못 바꿔. 강사는 자기 강의 스타일 못 바꿔. 이건 세대교체가 되는 수밖에 없어. 한국사도 마찬가지야.
한국사도 배우는 애들이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든 그거 못 바꿔. 야, 10년, 15년 동안 머리 끌다 따서 외우는 식으로 가르쳤는데 지금 수능 스타일에 그게 될 것 같아, 그게? 그게 안 된다니까? 국어도 마찬가지야. 지금 저는 이제 수험생들한테 올해 가장 지금 우리 카페도 그렇고 민준호 카페도 그렇고 지금 오랜 장수 생활을 오랜 3년, 5년 동안의 수험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자기는 수험 이제 공식 포기한다는 애들이 글이 어제랑 오늘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 애들한테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국어야. 국어가 스타일이 확 바뀌었거든, 올해. 작년까지는,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설마 했는데 뭐 한자가 좀 더 나오네? 좀 설마 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확실히 이게 수능 스타일로 많이 바뀐 거야. 기존 강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해주고 있는 거지. 난 앞으로도 못할 거라고 봐. 내가 장담해. 그거는 강사가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데 나보고 자유당 지지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하겠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유당을 지지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 정도로 그게 어렵다고. 강사들이 자기 강의 스타일을 못 바꾼다고. 저는 지금 국어 심각하다고 봐요. 한국사는 이미 2, 3년 정도 바뀌었는데 나만 지금까지 3년, 4년 동안 계속 바뀌어서 계속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노량진의 주류는 안 바뀌는 거지. 뭐 저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우리 책 나가는 걸 봤을 때 우리 문제집 어마어마하게 나가거든 지금. 그 뭐겠어. 수험생들이 아 기존에 요약노트 달달달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아 문제 졸라 풀어야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연스럽게 작년 올해 우리 문제집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그저께까지 2월 3일부터 어제 그저께까지 우리 동영 시즌 1, 2, 3가 예스24에서 한 번도 1, 2, 3위를 놓친 적이 없어. 어제 그저께 한 3일 전부터 순위가 바뀌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시험이 이미 끝났으니까.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시험 시즌에 팔리는 거니까. 왜 그 모의고사가 시즌 1, 2, 3가 지금 석 달 동안 지금 예스24 랭킹에 1, 2, 3위를 한 번도 안 빼놓고 이렇게 했냐는 거야. 그만큼 수험생들이 그걸 모의고사를 많이 찾는다는 거지. 그럼 중요한 변화죠. 옛날엔 다 뭐야 요양노트 필기노트 달달달 외우는 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학원마다 로비에 가봐요. 애들이 공부하는 게 다 뭐 하는 거. 요양노트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외우고 있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처음에 3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3개월이 중요한데 자 우리 선수 한국사 같은 과목은 어학과목, 영어하고 국어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사, 사회, 행정법, 행정학 이런 과목하고 다른 거예요. 한국사나 사회나 행정법 이런 과목들은 점점 처음에 공부할 때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점점 살을 붙여나가는 거죠. 제가 똑같은 강의인데 똑같은 교재, 똑같은 강의인데 우리 이론 강의를 4개로 쪼개놨어. 57강짜리가 있어. 3,700분 러닝타임이 있어. 그 다음에 2,500분짜리가 있어. 43강짜리가 있어. 그 다음에 1,800분짜리가 있어. 1,300분짜리가 있어. 이게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용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내가 이걸 똑같은 교재를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겠냐고. 반복하기 좋으라고. 똑같은 PPT야. 똑같은 교재야. 근데 배경설명 가지를 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면 처음에 3개월 동안 뭘 해줘야 되냐면 57강까지 수능으로 한 애들은 57강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곧바로 43강짜리 들으면 돼. 근데 어쨌든 간에 57강짜리를 들어. 듣는데 내가 명심하라 그러지. 배속 너무 높이지 말라고. 배속을 높이면 저도 나름 발음이 정확한 사람이라 1.6배속, 1.8배속 해도 다 들려요. 근데 그건 공부 안 한 거야. 마음이 급해갖고 뭐 1.6배속, 1.8배속으로 올리는데 그 어차피 배속 높이면 휘발성이 그만큼 강해지는 거야.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없이 그냥 다 날아가. 1.2배속이나 1.3배속, 맥시멈 1.4배속. 근데 이 위주로 들어라. 그 다음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너무 무리하게 복습하지 말고 완강을 목표로 공부해라. 근데 이게 쉬울까 쳐. 이게 잘 안 됩니다.
고려증도 가다 보면 이미 삼국시대를 다 잊어먹었어. 그럼 심리적으로 전진이 안 돼. 그럼 또 백해. 또 구석기 신석기 가는 거야. 공시생들의 열의 여덟 아홉은 이 짓거리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연구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수험생활을 노량진에서 학원 1년 동안 경찰학원을 1년 내내 다녔다는데 근현대사 흥선대원군 뒤를 구경을 못했어. 근데 그런 애들 진짜 많아요. 내가 4년 전 5년 전부터 수능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하는 거 아니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실질적인 공부는 2순환 때 하는 거다. 1순환 때는 그냥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그냥 완강을 목표로 이해 위주로 들어라. 선생님 다 잊어먹었잖아요. 아니다. 2순환 할 때 다 기억나게 돼 있다. 2순환의 힘을 믿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57강짜리를 응? 일주일에 처음에 한국사 먼저 한국사하고 국어를 먼저 잡고 시작한다 그러면 처음엔 일주일에 뭡니까? 한국사에 12시간이나 14시간, 15시간까지 투자할 수 있잖아. 처음에 한 두 달 정도는. 그러면 아마 57강짜리 완강하는데 한 6주에서 7주? 그 정도 걸릴 거예요. 1순환만 해도 일단 반은 공부한 거야. 자, 43강짜리나 30강짜리 들으면서 2순환을 해. 근데 2순환 할 때는 복습을 좀 해. 60분짜리 한강을 들었으면 20분이나 30분 정도 서브노트로 리뷰를 하는 거야. 이때도 완벽하게 공부하지 않아. 자, 근데 2순환 할 때 9급 기출문제집을 같이 대단원 중단 단위로 따라가면서 풀어. 근데 수어머리가 좀 있는 친구들은 거의 안 찾아보고도 거의 9급 기출문제 정도 다 풀려. 근데 수어머리가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오수님 잘 안 풀리는데 살짝 서브노트 찾아보면서 풀어도 돼. 당신이 생각했을 때 9급 기출문제 왜 풀 것 같아? 그냥 강의 듣는 것보다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줘야만 이 정도 난이도에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게 민정문서가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이 민정문서가 졸라 중요한 주제인 것 보구나.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사료가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사료가 안 나오면 이건 무조건 말장난이네.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알지. 알겠죠? 그래서 2순환 할 때 기출문제를 중단원별로. 여기서 말하는 중단원이 뭐겠어? 고대정치까지 강의 듣고 나서 고대정치까지 살짝 복습하고 문제 풀고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고대의 경제와 사회 그 다음에 이제 고대의 문화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그러면 얼마 걸릴 것 같아? 다시 6주 걸려. 6주. 그러면 3개월 동안 그렇게 한국사를 두 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에 기출을 한 바퀴 돌렸으면 전체 공부의 70%를 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한국사 공부는 딱 3개월만 내가 고통스럽다 그래. 4개월 차부터는 한국사 공부가 참 재밌어. 이건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우리 카페나 이런 데 애들 봐봐. 다른 강사들한테 막 2년, 3년씩 듣다가 선생님한테 갈아탄 지 지금 두 달 됐는데 지금 한국사 너무 재밌어요. 그런 애들은 다 뭐냐면은 나는 지론이 한국사를 재밌게 공부하자는 거야. 봐봐. 한 두 바퀴 정도 돌렸잖아. 그럼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잖아. 한국사 공부 재밌어요. 문제 풀면 되거든 계속. 문제 풀면 되거든. 나중에 모의고사 가서 모의고사 풀 때가 제일 재밌어. 모의고사 매일 일주일에 한 3회, 4회씩 모의고사 푸는 거야. 시간 재갖고 수업 시계 놓고 14분, 15분 안에 수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왜 틀린지 분석하고. 근데 사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거든. 한국사 공부가 왜 고통스러운 거야? 멍하게 요양노트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론강이 지금 뭐 노량진에 보통 120강, 140강 되잖아. 러닝타임이 한 7,000분, 8,000분 되잖아. 그거 선생들이 다 세 번씩 들으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난 그 미친 새끼들이라고 보는 거지. 두 바퀴 정도 들었으면 내가 한국사 3순환 강의 세 바퀴 돌려라라고 하는 애들은 딱 정해져 있어. 지들이 알아. 내가 선생님 저 고등학교 때 운동했는데요. 그래. 다른 애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이론 두 바퀴 들으라고 하는데 너는 세 바퀴 돌려라. 선생님 저 고등학교 때 이과돌이었는데 그래 너 세 바퀴 돌려라. 저 선생님 중학교 때 3년 동안 저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넌 세 바퀴 돌려라. 내가 세 바퀴 돌리라고 하는 애 딱 정해져 있어.
보통의 경우는 두 바퀴 돌리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내가 이 얘기는 뭐냐? 결벽증을 버리라고 하는 거는 한국사나 사회나 행정법이나 행정학 같은 과목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 반복하는 거야. 그다음에 2순환, 3순환 할 때 계속 살을 붙여 나가는 거야.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그런 결벽증이 있어. 이거 다 결벽증인데 절대 완강 못한다니까. 완강 못한다니까. 흥선대원군 구경도 못한다니까. 김구선생은 1년 동안 공부해도 김구선생까지 못 가. 그게 남의 얘기 같이. 수험생들의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게 이제 그런 얘기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즘에 제일 강조하는 건 이거야. 이 새끼들이 이게 객관식 시험의 본질을 모르는 거야. 지금 자네한테 공무원 시험이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5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객관식 문제에서 뻔할 뻔짜란 말이야. 3월 봉기하고 9월 봉기를 구별하는 식으로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선택지에서 이거는 많이 안다고 뭐 이렇게 좋은 게 아니야, 이거. 문제가 풀리고 정답이 나오면 되는 거란 말이야. 가끔씩 보면 이제 수험생들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여기저기 이 선생 저 선생한테 수업을 들어갔고 아는 건 졸라 많아요. 문제 풀면 맨날 80점, 70점이야. 그 전형적인 장수생이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점수 잘 나온 새끼야 장땡이야. 그러니까 제발 내가 나한테 이제 왜 다른 선생들한테 수업 듣다가 이제 나한테 뭐 갈아타겠다고 우리 연구실에 전화 오잖아. 그러면 나는 딱 두 가지야. 너는 두 가지만 명심하면 오늘 큰 깨달음을 얻어서 가는 거다. 첫 번째로는 이해 위주로 공부해라. 쉽게 말하면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지금. 두 번째로는 문제 졸라 풀어라. 기출문제, 애들은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거 기출문제는 10번 풀었는데. 기출문제는 가장 기본이야. 나는 같은 문제집을 3번 이상 보는 건 효과 없다고 봐요. 그림 외우기지. 기출문제 한 3번 정도 풀어서 익숙해지면 기출변형문제로 가고 그 다음 모의고사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명심해야 돼. 내가 9급, 7급 섞인 문제집 풀지 말라고 하는 지금 9급하고 7급은 레벨이 다른 시험이야. 지금 9급 중에서도 뭐 법원직, 교행 이런 데는 진짜 이건 우주 최강으로 쉬운 거야. 이게 90점이 안 나온 새끼, 이건 한국 새끼 아니야, 이거는. 그 정도로 쉬운 시험이야. 근데 7급 9까지, 서울시 7급, 경찰 간부, 정말 어려워요. 아니, 레벨이 다른 시험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3년 전부터 7급, 9급 기출문제 지금 분리를 했는데 의외로 효과 좋아요. 진짜 9급 전국 일행을 제외하고는 굳이 7급 기출문제 손 안 대도 되거든. 근데 풀어보시면 진짜 9급 기출문제만 풀면요. 정말 기출문제가 편해져요. 저는 7급 기출문제 그래 전국 일행 준비하는 애들은 7급 기출문제 풀어라 이거야. 단 9급 기출문제를 풀어서 충분히 익숙해지면 7급 기출문제 풀어라 이거야. 왜 7급 9급 그래서 이제 애들이 선생님 제가 죄송하지만 선생님한테 갈아타려고 해도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이 있는데요. 그래 저는 절대 뭐 나한테 그런 걸 상담한다고 해서 내가 책 새로 사라고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 좋아 좋아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제가 뭐 노량진에 나오는 책 다 알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전환길 3.0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환길 3.0에서 7급하고 경감 문제 일단 버린다. 그 다음에 2013년 이전 기출 올드한 기출문제 버린다. 그럼 최근 4년 동안 기출문제 9급하고 경찰 기출문제 동그라미 치면 내가 정확하게 개수도 알아요. 670의 문제다. 그것 동그라미 치고 그것만 풀면 된다. 그거 한 2주 뒤. 그래서 너 2주 동안 그거 다 풀고 나서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해라. 2주 뒤에 전화하고 선생님 너무 쉽게 막 문제 잘 풀린다고. 어우 그건 기본이거든. 공부는 레벨별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모의고사가 시즌 1, 2, 3, 4가 있어. 시즌 1, 시즌 2 9급 수준이야. 근데 시즌 1보다 똑같은 내공을 가진 애가 시즌 1을 풀어서 평균 85점이 나왔다.
시즌2를 풀면 81점이면 2점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설계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모의고사를 벌써 4년 동안 했잖아. 온라인 모의고사 응시하는 애들이 매주마다 4,000명, 5,000명씩 응시하는데 그 통계가 지금 4년이 쌓였는데 우리가 모르겠어? 이 새끼들 선택지 이거 요거 한 줄 바꾸면 정답 몇 프로 내려가고 이거 안 보이겠어? 시즌1보다 시즌2가 딱 3점, 5점 어려워. 시즌2보다 시즌3가 또 3점, 5점 어려워. 레벨별로 계속 올려가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겨우시지? 근데 이걸 여기서 이제 뭔가 좀 깨달음을 얻어가면 뭐 의외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패스의 시대잖아. 패스의 시대잖아. 패스는 솔직히 나 같은 강사들한테는 진짜 이건 재앙이야. 재앙이야. 근데 수험생들한테는 이게 되게 양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패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데 요즘에는 패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봐요. 어떤 부분이냐. 패스는 잘 활용하면 약이 되고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된다. 잘 활용하면 약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수험 기간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수험머리가 좀 있는 친구들 중에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4개월, 6개월 만에 붙은 애들은 다 패스 잘 활용한 거예요. 근데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자기 중심 못 잡는 애들 있잖아요. 와, 씨발, 저것도 들으면 도움 될 것 같고. 당연히 도움 되겠죠. 요 문제집 풀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요 특강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패스에 들어가면 이 선생, 저 선생. 다 있잖아. 들어보면 또 강사들이 맛보기는 얼마나 잘 끼냐. 맛보기의 제왕들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의 수험생들은 내공이 약한 수험생들은 들어보면 이게 혹하죠. 이것 집적대다. 저것 집. 그러면 수험생들 다 뭡니까? 이게 소위 이제 강사 품평만 이제 발달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초시생들은 강사 한 명을 정해놓고 쭉 따라가야 됩니다. 강사를 혼종하는 걸 내가 권하지 않아. 재시생들은 강사를 혼종해도 돼. 예를 들어서 아 고종훈은 모의고사가 좋으니까 모의고사 활용하고 그 다음에 고종훈 특강 중에 절대연도 절대사료 이런 게 졸라 유명하다니까 이거 듣고 그 다음에 아 전환길 필기노트 이거 특강 듣고 뭐 문동균 해치총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혼종 강사의 콘텐츠를 혼종하는 경우는 재시생들은 가능해. 근데 초시생들은 그러면 잣대는 거야. 자기 중심을 잃는 거야. 초시생들은 특정 강사를 믿고 그 강사를 쭉 따라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같이 공부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 항상 수험생들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 저 새끼가 보는 요약노트는 내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된다. 저는 제 강의 드러난 소리 잘 안 해요. 우리 수험생들이 우리 카페에 가끔씩 그런 글 올리죠. 선생님 저기 뭐 이렇게 그 개인 홍보나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내가 수능에서 돈 번 사람인데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안 해. 강사가 강의를 이야기해서 무슨 뭐 강의 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는 나중에 이제 애들이 이제 내 수능으로 내 수업을 듣다가 1년, 2년 정도 지나서 선생님 수업을 하는지 몰라갖고 제가 다른 강사 1년, 2년 듣다가 돌아서 지금 왔다고 잘 몰랐다고 야 그건 네 잘못이 새끼야 나는 6년 전부터 열심히 좀 하고 있었어 그거는 내가 책임질 몫이 아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내 자리에서 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안 알아본 네 잘못이지 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이 패스는요 강사들은 진짜 재앙이에요 요즘에 공단기가 패스 뭐 팔아요 평생 프리스 패스 팔잖아요 그건 뭐 150만원 190만원짜리 팔잖아요 강사한테 정산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평생 프리스 패스니까 평생 나눠서 주면 자네가 공단기 프리스 패스로 내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봐 나한테 얼마 들어질 것 같아요 한 달 열심히 들어도 나한테 400원인가 뭐 강사들은
패스가 되면서 수입이 다들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강사들 지금 수입은 다 책값이에요, 책값. 강사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강사들, 와, 돈 엄청 벌겠네. 단순, 너네들이 산수 계산해보면 나와. 그래서 우리 카페 애들이, 내가 우리 고사부 사이트라는 개인 사이트를 운영하니까 공단기 꼴보기 싫다고 우리 사이트에서 일부러 결제하고 그래. 우리 사이트에서 결제하면 그래도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는 거 맞죠? 막 확인해.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그게 한 1년, 2년씩 공부해보면 그걸 아는 거야. 패스라고 하는 게 강사들한테는 진짜 뭐 내 수업을 뭐 만 명씩 들으면 뭐하냐고. 맞아. 내 수업 지금 만 명 이상 들어. 만 명 이상 들으면 뭐하냐고. 나한테 부스러기 그 한 달에 몇백 원. 가끔씩 진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얄미워. 그게 질문을 한 놈이 막 열 몇 개씩 올리잖아. 우리 조교들 월급도 안 나오는데. 아니 진짜 한 달에 몇백 원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강사들한테는 이게 그런 건데 수험생들은 이걸 잘 활용하면 진짜 수험 기간을 진짜 획기적으로 줄이는 진짜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 뭐 또 지금 또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솔직히 선생님 제가 뭐 그날 쪽팔려서 못 물어봤어요. 우리 연구실에 그냥 전화하세요. 제가 그런 거를 저도 이제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상담을 조금 쉬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울증 때문에 연구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시생들이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집안 이야기, 수업 비용 없는 거, 자기 장수하게 된 이야기 그런 걸 이렇게 들으면 진짜 나도 우울해지는 거야. 내가 가장 적게 상담하는 날이 하루에 보통 한 5명. 보통 많이 하면 24명, 5명까지 해요. 보통 이제 짧게 하면 보통 3분에서 5분. 좀 길게 상담하면 한 15분 해요. 근데 그냥 수험에 대해서 딱 자기가 준비된 거. 선생님, 제가 사실은 이번에 뭐 지방직 몇 점 받았고 수험기간 얼마 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시까지 5주 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면 제가 간단하게 1분, 2분, 우리는 전문가니까 진짜 한 30초, 1분만 딱 들어봐도 뭐 명쾌해요. 저기 시즌2하고 기성목 풀어라. 그 다음에 아 너는 지금 저기 뭐야 파이널 압축정리 제일 짧은 이론 강의 한 바퀴 더 돌리게 나왔다. 우리는 명쾌합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거면 내가 얼마든지 하루에 30명도 상담할 수 있는데 수험 비용 없는 이야기 그거 나한테 하면 내가 나라는 왜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잖아. 엄마 아빠하고 지금 사이가 지금 안 좋아진 이야기 그럼 또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우울증이 왔어.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한 열흘 쉬었어. 그래서 다시 어제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쪽팔려가는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네가 뭐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좀 그 시기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그런 걸 도움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게 잠깐 쪽팔린 거라도 자기 수험 기간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정도로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앞으로 이제 3만 원짜리 걸려있는 거야. 손 잘 들어야 돼. 자. 저기 뭐야 좀 더 하여튼 그 초시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자 손 들어보세요. 제일 빨랐어. 저는 예. 7급. 네. 혹시 7급에서는 어떤 게 좀 중요할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7급은 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의 그 영상 같은 것도 좀 올려놨지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7준생들이 이제 그 의외로 이제 수강생 중에서 7준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건 이제 아마 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 때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애들이 서울대 필수 과목이니까 한국사가. 수능 때 내 수업 들은 애들은 다 기본적으로 지금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었잖아. 그런 애들이 이제 그 7준생들이 많죠. 7준생들이 많은데 7급이라고 해서 수험 기간이 특별히
더 긴 건 아니에요. 7급도 제가 뭐 8개월 안에 1년 안에 붙는 애들도 봤고, 사실 솔직히 7급은 평균 합격 때까지 합격한 애들이 보통 한 2년 넘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7급에서 말하는 행정학, 그러니까 7급이 어려운 거는 뭘 것 같아? 자네가 생각했을 때 준비한 지 얼마 됐어? 5개월? 7급 공부하면서 어려운 게 뭘 것 같아? 뭔 것 같아? 딱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이 경제학은 경제학과 나온 애들도 꽈락 나오는 게 경제학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물리학하고 경제학 같은 과목들은 대가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7급에서 이제 7급 한 1년, 2년 공부하다가 9급으로 내려온 애들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 이제 경제학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죠. 근데 이제 7급 한국사는 사실은 9급 한국사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7급은 이제 이런 거죠. 9급의 경우에는 20문제 중에 19문제는 기본적으로 교과서 안에서 내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서. 근데 7급은 한 급 이 교과서를 벗어나는 문제가 9급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같은 한국사 시험이라도 국가직 7급과 국가직 9급은 문제 레벨 자체가 달라. 그래서 이제 9급에서 뭐 90점, 95점 맞았던 애들이 이제 뭐 국가직 7급 문제를 풀어서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80점, 85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못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7급은 한국 3과목만 놓고 보더라도 그 이 쉽게 말하면 구준생들, 9급 합격자들보다 한국사에 공부해야 되는 비중이 한 두 배 정도, 공부 분량이 한 두 배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1호는 뻔해. 그냥 똑같이 구준생들처럼 한 두 바퀴 돌리면 돼. 똑같이 두 바퀴 돌리면 되는 거고, 그다음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구준생들은 전국 일행이 아닌 이상에 7급 기출문제 내가 손대지 말라 그러거든. 근데 7준생들은 9급 기출문제를 먼저 충분히 좀 풀어준 다음에 7급 기출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변형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구준생들은 시즌 1, 시즌 2 정도만 풀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7준생들은 어려운 문제에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시즌 1, 2 정도 풀어야 되겠지만 시즌 3, 시즌 4 이런 것도 풀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비중이 이제 구준생들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차사 특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뭐 이렇게 어차피 패스에 다 등록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어차피 뭐 서울시 7급이나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다시 찬 우리 역사에서 대놓고 베끼는 거니까, 교과서를 벗어난 문제는 다 거기서 베끼는 거니까 수험생들이 그걸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특강을 해서 이제 수험생들이 소화할 만한 정도를 녹여주니까 그런 건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7준생들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히려 9준생들보다 7준생들은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더 늘어야 돼요. 내가 애들한테 야 나는 그 7준생들한테는 너 대가리 나쁘면 수업머리가 안 되면 7급 하지 마라. 차라리 9급 빨리 해서 붙는 게 낫다. 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7급 애들은 너무 강의에 의존하면 안 돼. 야 너 잘 생각해봐. 너 지금 종합 다녀 안 다녀? 잘한 거야. 여기 이제 7급 애들이 제일 많이 다닌다는 데가 이제 여기 공단기 영강반 들어갈 때 뭐 시험도 치고 뭐 애들 학벌도 봐요. 이게 한 400명 돼. 1년에 7급 몇 명 합격할 것 같아요? 400명 중에서 1년에 한 6명, 8명 합격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만큼 7급이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겠어? 7급 준비하는 애들이 여기 학원 안 다닌다는 거지. 차라리 이츠 리얼타임 여기서 공부하는 애들인 거지. 그 다음에 동네 도서관이나 시립 도서관이나 독서실 같은 데서 혼자 조용히 무섭게 공부하는 애들인 거지. 누가 7준생들 중에서 여기 노량진까지 학원 다니고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강의에 의존하지 말고 강의는 꼭 필요한 것만 듣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하는 시간 늘리고, 그 다음에 너무 이론 공부에 비중 두지 말고 문제 많이 풀고, 이게 큰 방향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뭐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해갖고 운도 좀 따라주면 올해 8월 달에 해볼 수 있을 거고,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올해 10월 달에 지방직 출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시간 많이 남아 있고. 아시겠죠?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하나. 자, 그다음. 자넨 얼굴 아는 사람 같은데. 그래? 그 자 아니 아니 아니. 자네 저기 뭐야. 그래 물어보세요. 뭐 뭔데? 아, 초시생. 이게 봐. 이게 문제야. 이게 설명회를 하면 설명회를 하면 분명히 내가 이게 뉴비들 이게 구급 초시생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와 갖고 질문하는 애들은 앞으로 다 내가 손들라고 하잖아. 다 칠준생들이야. 자네 미안한데 탈락. 탈락. 자네 그냥 나한테 연구실에 전화해. 아, 저 3만 원이 지금 저기 탐나서 그래, 나 줄게. 그 아야 잠 있어봐. 뭔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데? 시즌 1을 풀었는데 5점에 90점 나오는데 남 3개월 남았잖아요. 예, 예. 시즌 2 풀고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시험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갖고 그걸로 시즌 2 풀고 그냥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풀어야 우리 시즌 2, 3, 4 정도 푸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500제 기본이나 심화 같은 걸 풀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간 조절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영 시즌 2, 3, 4는 아껴두세요. 아껴두시고 7월 달부터 매일 한 해씩 푸는 식으로 가야 되고 차라리 6월 말까지는 500제 심화를 푸는 게 나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모의고사는 우리도 모의고사 개발하는데 특히 구준생용 모의고사를 개발하는 건 우리도 어려움이 없어요. 금방금방 문항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칠준생용 문제를 개발하는 건 똑같이 모의고사 10회를 12,000원 파는데 너무 아까워 죽겠어. 저건 한 2만 원 받아야 되는데 문제 개발하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칠준생들은 나중에 문제 떨어진다고. 문제 아껴두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 시즌 7월달 가서 그때부터 매일 일주일에 4회, 5회씩 모의고사 풀고 분석하고 이게 맞는 거지. 지금 그거 아껴두시라고. 지금은 일단 시즌 1 풀면서 자기 현재 지금 수준을 확인했으니까 그냥 500제 기본이나 심화, 내가 봤을 때 심화 푸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거 풀면서 6월 말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이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맨 뒤에 자네. 예, 예. 그건 좀 아닌 듯? 과목을 예, 예. 과목 하루에 시간을 잡았을 때 과목을 하는 게 제일 그 이제 수험생들이 하루에 뭐 이렇게 몰아쳐서 막 한국사만 7시간, 8시간 공부하고 이러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험생들이 이제 애들이 이제 나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뭐 그 저기 뭐야 제가 한국사가 부족한 애들은 빨리 한국사 점수를 막 20점, 30점 끌어올려야 되니까 선생님 저 하루에 5강씩 강의 들으면 됩니까? 파이널 압축 정리나 뭐 초스피드 개념편 하루에 5강씩 들으면 됩니까? 나 그러지 말라 그러지. 하루에 2강 또는 맥시멈 3강이다. 이 사람 머리가 이걸 이 강의를 소화할 수 있는 이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영어는 예를 들어 경찰 수험생이면 영어를 뭐 매일같이 이제 하루 2시간씩 계속 한다 치자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매일 공부하는 과목은 아니야. 근데 경찰은 한국사가 워낙 중요한 직렬이니까 한국사를 일주일에 3일 또는 4일 잡아갖고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해야 되겠지. 내가 구준생들한테는 한국사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경찰은 일주일에 12시간 해야 돼. 왜? 뭐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야 너도 해보면 알잖아. 경찰은 3법? 그래서 변별력 안 생겨. 어차피 3법이 뭐냐면은 경찰학개론 형법, 형소법을 말하는 건데 경찰은 영어하고 한국사가 필수야. 그 다음에 3법은 조정점수를 줘. 현재 제도가 그래. 그래서 경찰 하는 애들은 어차피 이게 너무 하고 싶고 이게 좋아서 하는 애들이라 다 이 3법 잘해. 그래서 조정점수 주면 이게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경찰은 필기 합격은 최종 합격은 좀 다른 문제인데 필기 합격이 되냐 안 되냐는 다 뭐로 결정되냐는 영어하고 한국사
합으로 결정되는 거야. 다른 3법 점수는 들어볼 필요도 없어. 야, 너 이번에 몇 점 맞았어? 쌤, 저 공통 160점인데요. 너 합격? 쌤, 공통 155점인데요. 너 똥줄? 저 공통 150점인데요. 너 안 돼? 공통 점수에 딱 끼면 결판 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도 사실은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호시절이 있었어. 뭐 6,000명, 7,000명 뽑을 때가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경찰에서 남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컷이 높은 데가 이제 서울청하고 경기남부거든. 그래서 서울청이나 경기남부 같은 경우에는 150점으로 붙던 시절이 있었어. 지금 택도 없어. 지금 160점, 165점 받아야 돼. 왜? 지난 2, 3년 사이에 7,000명 뽑던 게 지금 4,000명까지 떨어졌어. 그 다음 거기다가 점점 사실 경찰이 객관적으로 좋은 직업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경찰 하겠다고 뛰어든 자원들이 점점 사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 하는 애들이 다 사채과 애들이었어. 이게 체력 비중이 크니까 새님들은 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니까. 그 체력이 악력 뭐 이런 게 나 같은 새님도 통과 못해. 기본적으로 운동 꾸준히 해줘야 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채과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 서울에 멀쩡히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이 경찰 하겠다고 뛰어든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만큼 현재 존재하는 이것 중에서는 경찰이 메리트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수한 자원들이 경찰에 뛰어들고 있지. 그다음 뽑는 숫자는 객관적으로 줄어들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 컷이 높아진 거지. 지금은 솔직히 서울청 같은 경우에나 경기남부청 같은 경우에는 공통 160점 아니면 명함 못 내밀어. 165점은 받아야 무슨 뭐 경찰은 또 두 배를 뽑기 때문에 필기 합격한다고 해서 꼭 합격하는 것도 아니야. 똥줄로 합격을 하면 걔는 최합이 안 돼. 그래서 일주일에 한국사가 경 보통 현실의 경 우리 여기 6층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의 경찰 준비하는 애들은 한국사 일주일에 15시간, 16시간 해. 내가 봤을 땐 미친놈들이야. 효과적으로 공부한다면 일주일에 10시간, 12시간 공부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한국사는 일주일에 3일 날 잡아서 하루 4시간씩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3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영어 이걸 이제 시간 배분을 좀 잘 해봐. 알겠죠? 한국사는 그렇게까지. 너 지금 몇 달 됐다고? 그러면 이제 그 올해 경찰 1차를 쳐보니까 몇 점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한국사 몇 점 나왔어? 저 정도 나온 친구들은 이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그냥 계속 문제 위주로 가면 돼. 이론 강의를 들어도 너는 이제 석 달 남았잖아. 절대 긴 강의 듣지 말란 말이야. 우리로 말하면 20강짜리 파이널 합격증이나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에 이런 짧은 자 상식적으로 길고 자세한 강의를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길고 자세한 강의를 한번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20강짜리 30강짜리를 두 번 세 번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연히 후자가 학습 효과가 높거든. 그러니까 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80점 정도의 내공까지 만들어 사실 80점이면 다른 과목만 받쳐주면 현재로도 합격이야. 근데 저 친구가 공부하는 건 딱 하나야. 좀 더 확실하게 합격을 보장받기 위해서 5점 10점 더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저 친구는 이론 강의는 짧은 이론 강의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문제 풀면 돼. 문제 풀면 재밌어요. 한국사 공부 시간이 절대 고통스럽지 않거든. 저런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풀잖아. 그럼 모의고사 풀면 맨날 채점하면 75점, 80점, 85점이 나와. 그러면 오 씨발 이거 내가 왜 80점 뭐 틀렸지? 야 네가 모의고사 딱 쳐갖고 네 문제 틀려서 80점 맞았어. 가능성은 셋 중에 하나잖아. 단순 실수일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진짜 몰라서 틀렸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서브노트나 기본서로 돌아가고 그 주제에 땜질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뭐야? 문제를 잘못 접근한 거지. 소위 정포를 고루지 줄이신 은혜 하면은 이게 영조의 균형법이 떠올라야 되는데 나만 이걸 대원군의 호포제로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엉뚱한 데 답을 친 거지. 이런 잘못 접근한 거지. 경우의 수는 세 가지야. 그걸 분석하는 거지. 저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하루에 모의고사 한 해 풀고 분석하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 땜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 저것만 해도 내공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지. 저 정도 되는 친구들은 한국사 공부가 되게 재밌는 거야.
절대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답변 되셨어요? 자네는 이론 30%, 문제풀이 70%. 알겠지? 그 다음에 절대 너무 오버해서 레벨이 높은 문제 너무 무리해서 풀지 마. 작년 시즌 1, 2. 올해 시즌 1, 2. 올해 시즌 3, 4, 8 풀지 마. 그 다음에 기성모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7월 초에 나오는 경찰 봉투 모의고사 풀고. 그 정도만 해도 모의고사가 벌써 50회, 60회야. 다 풀 필요도 없어. 딱 순위를 정해봐. 작년 시즌 1, 2는 굳이 풀만한 시간이 안 나오겠는데 그럼 버려. 그럼 올해 시즌 1, 2, 그 다음 기성모, 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 이렇게만 해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일 하나씩 풀어도 충분해. 그리고도 계속 우리는 문제 또 계속 공급할 거거든. 문제가 절대 부족하진 않아. 문제 위주로. 알겠죠? 또 우리 자네 여자분. 예예. 6개월 정도? 예. 뭐 준비하시는데? 엊그제 시험 쳤잖아. 야, 4개월 정도 했으면 교행은 4개월 정도 됐으면 95점 맞아야 돼. 그게 안 나오면 그게 교행은 내가 이야기했잖아. 90점, 95점 안 나오면 이건 매국노급이라니까. 교행은 진짜 우주체가 물론 교행 하나만 바라보는 애들이 없지. 교행 하나만 바라볼 순 없잖아. 어차피 4월 달에 국가직 치고 5월 달에 교행 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는 9급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교행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주 체감으로 쉽다 이거지. 100% 수능 스타일이고. 근데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예. 네, 네. 교행이 왜 그런 거 손대고 있어? 교행 하나만 놓고 본다면 7급 기출 문제 절대 손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500제 기본 심화 절대 손댈 필요 없고, 모의고사 시즌 1 정도만 풀면 돼. 작년 시즌 1, 올해 시즌 1 이 정도 풀면 돼. 국가직까지 생각한다면 시즌 1, 2, 작년 시즌 1, 2, 올해 시즌 1, 2, 내년도 생각하면 내년 시즌 1, 2 그런 정도 풀면 되고, 500제 기본 심화 500제 기본 같은 거 풀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예예. 예예. 헐. 우리가 한 4년 정도 했고요. 우리 고사부 사이트. 야, 내가 사이트가 있는 건 알아? 어? 카페맛. 야. 뭐 미치겠다 진짜. 내가 이제 되게 잔소리 많이 하는 게 사실 진짜 다 인생을 걸 공부한 거잖아. 진짜 핸드폰 살 때 요렇게 저렇게 요모조모 얼마나 많이 따져봐. 근데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애들이 그 강사가 어떤 커리, 어떤 수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심지어 뭐 그 강사 개인 사이트가 있는지, 카페가 있는지도 몰라. 그럼 되겠어? 앞으로 관심 좀 가져라. 에?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서 시험 시즌에 해. 지금 시즌 4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즌 4는 다 자네는 손 대면 잣대. 졸라 어려워. 그건 시즌 3와 시즌 4는 7준생용이야. 시즌 1과 시즌 우리 온라인 모의고사 보도 한 5천 명씩 응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만 한 게 아니라 벌써 3년, 4년 했어. 그래서 보통 12월 말, 1월 초에 시작해.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하시면 돼. 지금부터 관심 좀 가지시면 돼. 아,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데 좀 알아보고 하셔야지. 그냥 저기 뭐야, 내가 아까 이야기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알겠죠? 이게 제가 나름 이제 소위 노량진의 공부법의 이 문화를 지금 한국사 공부와 관련된 문화를 지금 제가 지난 3년, 4년, 5년 동안 고군부터 해서 열심히 지금 많이 바꿔놨어. 그나마. 야, 지금 3년 전, 4년 전 분위기는 머리글자 따서 노랫말 만들어서 애우고 그런 분위기였어. 미친 동네야 이게. 아직도 미친 동네야 이게. 저 관심 좀 가지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자네는. 6개월 예. 예. 경찰 준비한 학생인데. 예. 예. 한국사 때문에 떨어졌는데. 예. 한국사 틀린 걸 보니까. 예, 예. 순서 문제가 다 틀려가지고. 순서 문제가 이제 그 경찰도 순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경찰은 이제 원래 박스형이라고 해서 개수고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경찰은 범위를 잘 지켜요. 그렇게 황당하게 문제를 안 내. 근데 구준생들이 경찰 기출 문제를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경찰 기출 문제는 개수고로는 문제가 많아.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아, 사람 미치는 거야. 이건 강사들도 부담스러워하는 문제야. 근데 요 개수고로는 문제가 이제 요즘에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뭐 9급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엔 변별력을 어디서 높이냐면 순서배열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이제 9급의 경우에는 순서배열 문제가 요즘에 2.5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9급도 변별력 있는 문제는 대부분 순서배열 문제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그런 거 따로 이제 기출 독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따로 다루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가 봤을 때 순서배열 문제가 약한 건 무엇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 선생님, 제가 암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지. 순서배열 문제가 약한 거는 간단해. 이해 위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순서배열 문제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시대 상황을 얘가 진짜 이해하면서 제대로 알고 있냐 이걸 묻는 건데, 수험생들은 다 이걸, 선생님 제가 많이 안 외워서, 꼼꼼하게 안 외워서 제가 순서배열 문제가 약한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야, 임진왜란 이번에도 지난주에 지방직 9급에도 나왔어. 올해 국가직에도 나왔어. 올해 경찰에도 임진왜란 순서배열 문제 나왔잖아. 그게 암기 문제가 아니거든. 그게 수업 들을 때 내가 뭐라 그래 맨날. 영혼 이씨 수업을 들으라고 하잖아. 영혼 이씨. 새끼들이 영혼 없이 수업을 들어. 맨날 노량진의 문화가 머리 글자 따서 애우고 이지랄 하는 문화니까. 내가 수업 할 때 1592년 4월 13일 날 일본군이 부산진에 상륙을 하는데, 당시에 산양 같은 부산진 첨사 정발이 이걸 발견을 해갖고 초동 대응을 잘못해갖고 그날 함락이 됐어. 그 다음날 동래성이 되게 당시에 큰 성이었거든. 동래성으로 이제 일본군이 몰려들어서 동래부사 송상년이 분전을 했는데 결국 막지 못해서 한나절 만에 성이 함락됐다.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거든. 그걸 안 하지 않거든. 근데 수험생들은 강의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쭉 무슨 전투가 있고 뭐 신리비법 충주에서 이렇게 해서 패전하고 패전 소식을 듣자 선조가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생각 뭐 큰 소리 치더니 4월 30일 날 발랐다. 그래서 결국 의주로 발랐는데 결국 뒤에서 분전한 건 누구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거든. 수험생들은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나중에 결국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 머리 끄다 따서 또 외우고 있는 거야. 분명히 나는 배경 설명을 다 했는데 그걸 또 죽자고 네가 결국 공부할 때는 뭐야? 그걸 또 암기 옆에다 막 써갖고 막 외운 거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결국 순서다열 문제는 얘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순서다열 문제가 저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애워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지. 좀 이해 위주로 공부하고 좀 문제 좀 풀면,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순서다열 문제 뻔하거든. 알겠죠? 조금 더 훈련하면 돼요. 좋아질 거예요. 지금 3수 안 보이는 거죠? 응, 근데. 기출과제 응. 아니, 이제 벌써 6개월이나 했다는데 이제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원래 필로만 보다가 3수 떨어지고 5월에 다시 했거든요. 4월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론 강의는 그 3순환 그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만 이제 듣고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이론 들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라고. 그렇죠. 문제 많이 풀면 순서배열 문제도 출제자가 내는 방식이 있어. 그 순서배열 문제도 얘가 내는 방식이 있어. 그런 것도 문제 자꾸 풀다 보면 요령이 생겨. 순서배열 문제가 완벽하게 다 알아야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 보통 맨 앞에 있는 거와 맨 뒤에 있는 건 거의 추론이 돼. 선택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로 압축이 돼. 틀려도 아슬아슬하게 틀리는 방법이 있어. 자꾸 문제 풀다 보면 그런 요령이 생겨. 자네는 앞으로 경찰 2차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어? 6, 7, 8. 3개월 하고 열흘 남았지? 그동안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500제 기본 심화 이런 거 안 풀어도 되니까 지금 기출 3순환 강의하고 기출 충분히 익숙해졌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모의고사 한 세 세트만 풀면 돼. 세 세트. 30회. 그 정도면 달인이 돼. 달인이. 알겠죠? 경찰이 그나마 문제가 경찰이 되게 정직한 편이야. 그래서 솔직히 경찰은 그렇게 문제 엄청 양치기 안 해도 돼. 양치기 엄청 안 해도 되는데 모의고사 한 세 세트 정도 풀면 돼. 아시겠죠? 또 우리 제일 빨랐어. 아, 그걸 발견했어? 그거 대단한 내공인데? 팀장이잖아요. 맞아,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어. 국가직 지방직은 한국사나 각 과목을 세 면에 배치해.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여섯 문제, 일곱 문제씩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사료 문제도 좀 넣을 수 있고 그래. 근데 서울시나 경찰은 앞뒤로 A3 앞뒤로 수문제를 다 때려 넣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료 문제나 이런 게 탐구 자료가 상대적으로 좀 짧은 편이야. 그다음에 또 좀 지저분한 편이고. 근데 그 서울시는 올해가 마지막이야. 내년부터는 국가직하, 그러니까 지방직하고 서울시를 같은 날에 친다는 거는 지금 확정되진 않았지만 쉽게 말하면 국가고시센터에서 내는 문제를 서울시에서도 같은 날 같이 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원래 서울시가 대비하기가 좀 지랄 맞아. 그러니까 국가직 지방직은 약간 정형화돼 있어. 이게 딱 나오는 패턴이 있어. 패턴이 있는데 서울시는 그거하고 좀 달라.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서 약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올해 6월 23일이 마지막이야. 걱정하지 마. 당신은 그거 칠 거 아니잖아. 내년 준비한다고? 그래도 오늘 보기 볼 건데. 아, 올해? 네. 오늘 아침에 내가 유튜브에다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어. 뭐 그 정도 보시면 돼. 그다음에 또 우리 자네. 이번 지금 세 달째 인수나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 7월 달에 다시 기본서 개정하신다고 하는데. 예, 예. 에이,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저는 저한테 100명이 묻는다면 선생님 뭐 이번에 기본서 바뀌는데 기본서 새로 사야 될까요? 단 한 번도 내가 뭐 사란 소리 안 해. 나는 내가 기본서나 서브노트는 바뀌어도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문제집 쪽은 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500제가 올해 500제랑 작년 500제는 전혀 다른 책이야. 모의고사 작년 시즌 1, 2, 3하고 올해 시즌 1, 2, 3, 4는 한 문제도 안 겹쳐. 전혀 다른 책이야. 그러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 동영도 팔리지. 그러니까 내가 문제집 쪽은 뭐, 그래서 이제 내가 보통 수험생들한테 이야기하지. 야, 너, 저기 뭐야, 그 이제 지금이면 이제 내년 상담하는 재시생들이 많아요. 내가 보통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 1년 더 공부할 거면 솔직히 한국 3과목만 놓고 보면 수험비용 더 쓸 생각은 해야 된다. 어차피 뭐 패스 같은 건 하나 있으면 되는데 수험비용이야. 문제집값 한국사로 따지면 10만 원 더 쓸 생각하면 된다. 한 번 더 공부, 1년 더 공부할 때 문제집값이 한 과목당 한 10만 원씩 더 들어가면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 뭐 국어든 행정법이든 행정학이든 어떤 선생님이 책 새로 사라 그러면 그 새끼는 사기꾼이야. 나쁜 새끼야. 그런 거는 기본서나 요약노트는 새로 사는 건 아니에요. 새로 사는 건 아닌데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기분전환용으로 아 우리 집 작은 빌딩 하나 있는데 기분전환용으로 하나 새로 사야 되겠다. 이런 건 내가 말리진 않아. 그런 것까지 내가 말리진 않아. 근데 선생님 제가 뭐 우리 아버지 월급쟁이인데 좀 뭐 기본서 새로 살까요? 내가 권하지 않아. 근데 이제 문제집 값은 아끼지 말라는 거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문제집, 예를 들어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 사는 소리 안 하는데 선생님 제가 그 전에 보던 국기출문제집이 지금 너덜너덜해졌어요. 어? 세 번, 네 번 봤는데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러면 저기 막 7월 달에 개정판 나오니까 기분전환용으로 새로 사라. 아마 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갖고 새로 풀면 또 새로운 기본이 들고 또 틀릴 거다 아마. 내가 그런 문제집 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서나 요약노트를 새로 사라는 얘기는 안 하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새로 사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아시겠죠? 또 우리 저는 교회 준비자고 1월 시작했는데 예, 예. 그런
너는 잘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물을 계제가 아니야. 그 정도면 스스로 네 스스로 생각해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굳이 공부하다가 큰 벽이 생겼을 때 판단하기 참 어려운 또는 슬럼프가 왔다. 그럴 때 연구실에다 전화해갖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 지금 저거 탐나갖고 지금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너는 그런 기출석급 모의고사 그거 의외로 어려운 책이야. 그게 서울시 7급이나 국가직 7급 같은 7급 경강기출문제나 이런 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내가 봐봐. 사람 생긴 게 내가 보자마자 답 나오는 그런 문제를 취급할 사람 같아? 내가 싫어해. 싫어해. 나는 보자마자 답 나오는 그런 기출문제 잘 안 다뤄. 근데 나는 사실 이번에 내가 실험적으로 시도를 한 거지만 평은 되게 좋아. 그래서 내가 내년에 또 내려고. 기출문제를 이 새끼들이 얼마나 단순한 새끼들이냐면 기출문제를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섞음만 놨는데 졸라 어렵대. 너무 공부가 된대.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여전히 내가 몰랐구나. 우리 출판사 좀 내가 제가 좋은 아이디어 드린 겁니다. 기출문제를 그냥 섞음만 놨는데 그냥 기출문제는 시행처별로 돼 있는 거는 해봤기 때문에 답이 보이잖아. 답이 보이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떨어지거든. 그다음 단원별로 하면 오 이거 중세 경제니까 요 답이 전시관에 보이잖아. 이게 학습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똑같은 기출 문제인데 이걸 막 드립다 섞어서 모의고사식으로 만들어 놨더니까 이게 공부가 엄청 된다는 거야. 나도 진짜 반신반의 하면서 그걸 했는데 반응이 좋아. 그래서 내가 내년 또 해보려고. 근데 그 정도 기출 섞은 모의고사 그거 85점 정도 나오면 니는 내가 선생님 교행 만점 받았는데요. 내가 그 족보를 인정 안 한다니까. 내가 교행 선생님 저 교행 만점 받았는데 야 그 니 실력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다 꼬리말 달아줘. 선생님 좀 칭찬 한번 해주시지. 교행 법원 뭐 96점 맞았다 만점 받았다 교행 만점 받았다 이건 내가 한능검 고급 뭐 90점 맞았다는 것 다 족보를 인정 안 해. 아무짝에 쓸모없어. 차원이 달라. 근데 그 기출석급 모의고사 85점 정도 평균 맞았으면 니는 한국에서 초시생치고는 엄청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쭉 가시고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해. 그 다음에 이상하게 페이스가 꼬일 때가 있어. 오 선생님 모의고사 점수가 선생님 저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가 있어. 그건 슬럼프야. 그럴 때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내가 30초 안에 답을 해결을 해줄게. 미리 말하지 싶어. 근데 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제 국가직을 올해 봤는데 그 마지막에 그 배치하는 게 있어요. 성리학 배치하는 거. 그런 거 푸는 방법을 잘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올해 국가직 9급은 사례로 들긴 어려워. 올해 국가직 9급은 진짜 올해 국가직 7급 난이도라고 딱 보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난이도 조절을 잘못한 거야. 스타일은 딱 국가직스럽게 나왔는데 국가고시센터의 전형적인 스타일인데 얘네들이 너무 어깨 힘 팍 들어갖고 난이도 강약 조절을 잘못한 거야. 너무 어렵게 낸 거야. 사실 그 성리학자 문제도 딱 그게 7급 국가직에 나와야 딱 좋은 스타일인데 그걸 이제 국가직 9급에다 냈으니까 수험생들이 체감적으로 아니 출제라고 하는 건 수험생들하고 이제 그 출제진 사이에 출제 기간 사이에 약속이잖아요. 수험생들은 예년에 기준에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년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당황스럽고 페이스가 꼬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 많이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네가 준비하는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게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동영 시즌 1, 2 정도만 풀면 된다고 했는데 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이 자꾸 찝찝하면 뭐 내년 지방직 9급은 내가 이야기하잖아. 한 번도 어려워본 적이 없어. 근데 국가직 9급은 냉탕과 온탕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어. 어떨 때는 왕창 어렵고 어떨 때는 왕창 쉽고 막 이게 계속 반복됐어. 보통 일반적으로는 국가직 9급이 지방직 9급보다 딱 5점 더 어려워. 그렇게 얘네들이 내. 근데 이제 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좀 찝찝하면 그런 변수에 내가 좌우되는 게 너무 찝찝하면 시즌 3 정도까지 좀 더 한 단계 더 레벨이 높은 모의고사를 뭐 평소에 풀면서 좀 어려운 문제에 좀 강해지는 뭐 그런 것들은 도움이 좀 되겠죠. 아시겠죠? 두 번째가 이제
이제 첫 번째 얘기해. 네. 그다음 또 얘기해 봐. 아, 그 제가 강연에서 순서 문제를 저도 많이 틀리거든요. 그건 그냥 그 절대연가 절대연도 특강 그 두 강 들으면 해결돼. 아니, 그래서 제가 그 기출에 나왔던 그건 연도를 무식하게 애우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잖아. 광해원 1885년을 애우지 말고 갑신정변 때 칼친 33방 맞은 이 민영익을 알렌이 꼬매줘서 그 직후에 광해원 왕비의 추천으로 알렌이 광해원 원장이 됐다. 이런 스토리. 알긴 아는데 그거는 간단해. 네가 지금 초시생이라 그런 거야. 이거 수험은 약간 짬뽕과 관련돼 있어. 재수생들이 고3들보다 재수학원 8개월 동안 얘네들 미친 듯이 매일 수학 문제 풀었잖아. 그러니까 고3들보다 재수생들이 훨씬 문제 빨리 잘 푸는 이치하고 똑같아.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그거는 다 초시생이기 때문에 겪는 현상이야. 봐봐. 내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 시험이 따로 생기지 않으면 너는 꼼짝없이 내년 4월과 6월 준비해야 돼. 그동안에 넌 가만히 있나? 7, 8월은 좀 쉴 거 아니야. 7, 8월 공부하지 마라. 좀 쉬라고. 차라리 영어 공부나 하고 알바를 해. 실탄을 벌어. 7, 8월 달은 제시를 다시 하게 되면 7, 8월 달은 좀 쉬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영어 공부 정도 하고. 그 혹 더운데 공부한다고 이거 롱런이야. 이게 되게 이제 중장기 전투라고. 그러니까 7, 8월 달은 좀 쉬면서 일주일에 한 20시간, 30시간? 그 정도만 공부하라. 한국사는 아예 안 해도 돼. 내공 이해 위주로 공부했잖아? 그 내공 절대 도망가지 않아. 짧은 이론 강의 다시 한번 들으면 다시 다 복구돼. 그래서 선생님, 제가 제시를 하는데 그러면 한국사 언제부터 할까요? 내가 보통 사부님을 믿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시작하고 나를 믿으면 11월 1일부터 시작하라. 3-4개월 정도 쉬어도 야, 이 시험이 왜 수능으로 하는 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수능 한국사 하던 애들이 이 시험에 무조건 유리해. 왜? 수능 한국사 한 지 5년, 7년, 10년이 지났지만 다 기억은 하게 돼 있거든. 이해 위주로 공부를 했으면. 한 두어 달 쉬어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네가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한국사 공부를 다시 해갖고 내년 4월 달까지 공부한다 그러잖아. 아마 초시 때보다 네 문제 엄청 많이 풀 거야. 그 다음에 꽤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 거라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실제로 한국사에 관한 내공이나 이런 게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건 다 해결돼. 전혀 그게 고민거리가 아니야. 아시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네. 예. 애매한 점수지. 얼마 정도 준비하셨는데? 올 초부터 한 초시생이면 그게 황당한 점수는 아니야. 조금 아쉬운 거지. 예. 75점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그 20강짜리 파이널 압축정리나 이런 걸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들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뻔히 취약한 단원들을 알 거야 아마. 그런 데만 골라서 들어도 되고. 근데 75점이면 80점, 85점 정도 나오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문제만 풀라고 할 텐데 문제나 기타 특강만 이렇게 절대연도 새로 찍으면 그거 듣고 그다음에 저번에 한 공TV 특강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내가 서울시 대비해서 이제 모의고사 5회 그 섞은 것 4명 그런 거 풀어보고 이렇게 내가 하라고 권하고 싶은데 75점이면 좀 애매해. 75점이면 지금 현재 그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내공이 살짝 좀 뭔가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수가 나왔을 거거든. 그래서 조금 안전빵으로 가려면 파이널 압축 정리를 1.3배속 정도로 다 들어도 되고 다 들어도 뭐 열흘이면 다 들을 수 있어. 근데 그 파이널 압축 정리가 내용이 우리가 그게 21강이라고 해도 다른 강사들 한 50강보다 내용이 많아. 우리가 PPT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빠진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그걸 1.3배속 정도로 듣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사 쪽
그다음 조선후기 문화, 조선전기 문화. 알겠죠? 요런 데만 골라서 이렇게 들어도 되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75점은 좀 애매해. 이론을 조금 더 보강하셔야 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너는 아까부터 뭔데? 전 짧게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목표는 저 선물 꾸러미구나?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아, 아니요. 오. 책도 다 있습니다. 자네 묻고 싶은 게 뭔데? 짧게 하겠습니다. 다쳤어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다차사를 그러니까 이제 7준생들은 무조건 보라고 그러는데 9준생들 중에서 선생님 다차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야기하는 경우는 딱 그거야. 이거는 충분히 내공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 우리 동영 시즌 2 정도를 풀었을 때 한 80점 85점 꾸준히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다차사 하는 게 좋아. 근데 그 정도 내공이 안 되면 할 필요 없어. 이건 필수가 아니야. 어차피 수능 시험에서도 내가 바보가 아니잖아. 그거는 7급에서 나온 거잖아. 9급에서 그런 문제 나온 적 있어? 그렇진 않은데 9급도 혹시 올라가요? 다차사는 내가 열심히 보면 되는 거 아닐까? 내가 한때는 내가 다차사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웠어. 내가 열심히 보면 되는 거 아닐까? 강사를 믿어주지. 아까 여기 있었는데 믿음 천국 부신지옥이라고 있잖아. 믿음 천국 부신지옥. 어? 아니. 강사의 역할이 나는 있잖아요. 솔직히 공시세계에서 강사 역할은 나는 잘 가르치는 건 기본이고 난 강사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나는 두 가지라고 봐. 하나는 범위를 정해주는 거. 실제로 수험생들은 이 범위를 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막상 공부를 해보면. 다들 특히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애들이 7준생들이에요. 7준생들이 나한테 상담하는 애들은 다 범위 때문이에요. 9준생들은 범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아, 100%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20문제 중에 19문제는 교과서에서 나오고 한 문제는 약간 삐져나가는데 9준생들이 범위 때문에 고민한다 그러면 미친놈이고 7준생들은 이 범위 개념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제일 7준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이 범위 개념이야. 그래서 강사는 그 범위 개념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나는 강사 역할 두 번째는 좋은 문제를 많이 공급해 주는 게 난 강사 역할이라고 봐요. 나는 무조건 문제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고 보거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유행부터 멍하게 외우는 거. 이건 공부 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강사는 수험생들이 이 새끼들이 이제 내 이런 걸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새끼들은 고정은 요즘에 완전 체팔이 됐다고. 나는 강사 역할은 수험생들이 9준생이건 7준생이건 경찰 준비하는 애들이건 간에 풀 문제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 근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애들이 한 번만 시험 치면 괜찮잖아. 여기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게 2년, 3년 누적되잖아. 한 2년씩 공부한 애들은 우리 연구실에서 나온 문제 다 풀었대. 우리 연구실에 전화해갖고 선생님 언제 또 문제 좀 나와요? 우리 미치는 거야. 문제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 9급이나 경찰 기출, 그러니까 경찰 문제는 얼마든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내려면 뭐 2016년 동령을 지금 뭐 거기서 막 섞어갖고 또 문제집 하나 만들면 애들이 풀어봐도 구별 못하거든. 이거 어디서 반 같은데? 또 구별 못하거든. 얼마든지 문제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7준생용 문제를 만들기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건 진짜 이게 머리 쥐쥐어 뜯는 거야. 우리 연구실장이 맨날 집에서 앉아갖고 걔는 출근도 잘 안 해. 집에서 맨날 이 창작의 고통을 느끼고 있지. 요즘에 시즌4처럼 이렇게 레벨이 높은 모의고사 내면 집에서 미칠라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강사 역할은 난 그런 거라 봐. 수험생들이 시험 치는 날까지 문제가 떨어지면 안 된다. 계속 문제 풀 걸 공급해 줘야 된다. 이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여튼 뭐 그건 뭐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네는 뭐 어떤 것? 제가 5월부터 예, 예.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예예. 예. 그래서 18년 정도를 예예. 예예. 이거 이게 몇 개 남았어? 마지막. 아 마지막 하나 남았어. 이 친구 주면 끝이야? 오.
야, 남은 주 손 들어도 소용없겠다. 야. 자, 아무튼 간에. 네, 아, 18년 거를 듣고 있는데 예, 예. 19년 거리랑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예, 예. 내년 거를 다 듣고 19년 문제풀이 강의를 쫓아가야 되지 아니면 18년 거를 계속 풀고 나중에 19년 문제만 따라 사서 풀어도 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사실 이론은 나중에 들어도 거의 뭐 99% 동일해. 뭐 심지어 2년 전, 3년 전, 4년 전 강의를 들어도 기본적으로 PPT가 똑같은데 뭐. 내가 게을러서 잘 안 봤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은 이론 강의는 이제 지금 들어도 기출 문제집은 그건 나는 9급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 강의 들으라는 소리 잘 안 하거든. 강의 안 들어도 다 풀려. 그래서 9급 기출 문제집은 7월 달에 나오는 새 책을 푸는 게 좋아. 아무래도 뭐 그게 더 나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이론은 굳이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집 쪽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새로 나올 거니까 뭐 500제도 뭐 기존 거 풀어도 되지만 500제는 뭐 새롭게 나오는 걸 푸는 게 나을 거고. 왜냐하면 이제 문제 트렌드라고 하는 게 미세하지만 계속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우리도 뭐 사실 우리도 뭐 연구실에서 맨날 그런 거 연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험생들이 날 보고 이제 쇠뽀기 얻어 걸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공TV 특강에서 다룬 게 바로 다음 날 두 문제 세 문제 나온다. 이게 이렇게 적중하기 쉽지가 않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 보여 이게.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 이게. 아, 이 새끼들이 이거 그러면 독립운동가를 하나씩 내는데 이 독립운동가 이제 다 냈으니까 올해는 안재홍이네. 이런 게 보인다니까 있다니까 이런 게. 그 다음에 그리고 최신 기출이 엄청 중요해. 뻔할 뻔자야. 올해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에서 나온 건 내년 상반기 지방직 9급이나 국가직 9급에 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람이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집 쪽은 이론 강의는 지금 강의 들어도 돼. 지금 강의 들어도 되고 문제집 쪽은 가급적이면 새로 나온 걸 듣는 게 좋고 새로 나온 걸 푸는 게 좋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이거 7탄 다 떨어지는데 어떡해? 그래도 자네 뭐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 7급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7급. 야. 최신 기출 문제를 이렇게 뽑아서 풀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사이트에서 해설지도 받아서 풀고요. 예예. 예. 그런데 이제 새로 나온 단어들 있잖아요. 예예. 예. 이번에도 국가직 9급 동원, 총동원 이런 거나 물자 총동원, 뭐 작년 국가직 무슨 간도, 독도, 문서 이런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두 번 나오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시 아니야 칠준생은 한 번 나온 건 다 해야 돼. 얄지 없어. 아니야. 에 그게 얼마 안 돼. 서울시 칠급은 근데 이제 서울시 칠급은 워낙 악명 높고 이제 그 가혹한 시험이에요. 가혹한 시험인데 서울시 칠급은 뭐 솔직히 범위를 넓혀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범위를 넓혀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올해 서울시 7급도 그렇고 작년 서울시 7급도 그렇고 애들이 한국사 그 어려운데 야 강사인 나도 내가 보통 시험 끝나자마자 보통 한 10분 15분 안에 가답안을 내잖아. 9급은 찾아보지 않죠. 근데 서울시 7급이나 국가직 7급은 우리도 솔직히 가답안을 확정하려면 내인연한테 찾아봐야 돼. 내인연을 찾아봐야 돼. 그 정도로 이거 서울시 7급이나 국가직 7급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강사들은 그거 절대 만점 못 받아요. 7급 가리킨다는 강사들 서울시 7급 그날 당일날 가둬놓고 풀면요. 내가 봤을 때 노량진에 90점 이상 나오는 강사 거의 없다고 봐요. 머리는 니네들 나도 니 나이 때 머리 아주 좋았어. 근데 지금은 뭐 지나친 음주 주 5일 음주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머리가 옛날처럼 이렇게 샤프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답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내년을 찾아보는 거지. 한 두세 문제는 나도 찾아봐요. 근데 서울시 7급이나 국가직 7급처럼 그렇게 대놓고 어렵게 내는 거는요. 물론 다차사 특강이나 이런 걸 들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결국 내가 지금까지 그거 95점 만점 받았다는 애들 내가 보면 다 하나같이 다 뭐냐. 문제 푸는 감각이 있는 애들이죠. 이게 사실 문제 푸는 감각이 되게 보이지 않는 거라 그걸 야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시험은 문제 푸는 요령이 있는 겁니다.
내가 수험생들한테 야, 넌 문제 푸는 눈을 아직 못 뜨고 있는 것 같아. 넌 문제 푸는 눈을 좀 떴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한국사 빼고는 다 뜬 것 같습니다. 한국사 문제를 풀 때 양치기를 하지 말고 나는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난 사실 내가 문제 푸는 것에 대한 눈을 내가 언제 떴을 것 같아. 난 고3 때 내가 터득한 거야.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 우리 때 뭐 사교육이 어디 있어. 솔직히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하는, 내가 이야기하는 문제 푸는 스킬 요령이라고 하는 건 뭐야? 수업머리가 좀 있는 애들은 스스로 문제 풀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그걸 캐치할 수 있다니까. 자네는 문제 풀 때 이 문제에서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 이 문제는 교과서의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 걸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지. 보통의 경우에는 서울 7급이라고 하더라도 20문제 중에서 13, 4문제 정도는 거의 충분히 교과 지식을 가지고 금방 답을 고를 수 있어. 너를 고민하게 하는 문제는 4, 5문제, 대여섯 문제야. 근데 그 대여섯 문제를 뭐 문제 풀면서 뻔하잖아. 초벌풀이를 했어. 초벌풀이를 했더니까 5문제 별표가 남았어. 나머지 15문제는 정답을 확정을 했어. 근데 그 5문제를 어떻게 해? 다시 한번 정독을 하면서 바라봐야 되겠지. 그럼 분명히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건지는 게 있을 거야. 아, 내가 이거, 이 힌트를 못 바꿔주구나. 황산 두 글자가 있었는데 이걸 초벌 풀이를 할 때 놓친 거야. 황산 두 글자 들었으면 뭐야? 이상대 그때 뭐 그래. 그거겠지. 황산 대첩이거나 아니면 뭐 그 계백 황산벌 전투거나 뭐 그거겠지. 황산벌 전투란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게 660년 상황이네. 아, 이거 아까는 내가 이게 왜 안 보였지? 답은 확정했어. 근데 나머지 네 문제는 두 번째를 봤는데도 정답 두 개까지는 압축이 됐는데 더 이상 압축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 이 새끼는 교과서에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가? 얘는 왜 이 문제를 낸 걸까? 너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해서 쳤어. 근데 채점해 봤더니 4번이 맞아. 그럼 너는 제대로 접근한 거 맞지? 근데 4번이라고 너는 정답을 찾는데 3번이 채점해 보니까 3번이 정답이야. 네가 그러면 그 문제를 잘못 접근한 거지. 출제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너는 접근을 한 거지. 그런 걸 모의고사에서 계속 훈련하란 말이야. 그럼 어느 순간 문제 푸는 것에 대한 눈이 확 떠져. 문제 푸는 것에 대한 눈이 떠지면 문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동경모의고사 우리 랭킹에 올라있는 애들, 빌보드 차트에 올라있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애들이야. 절반 이상이 다 출신생 애들이지. 걔네들 정말 무시무시한 애들인데 강사인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지. 근데 걔네들 만나보면 딱 하나야. 걔네들은 내가 이 문제를 왜 낸지 아는 거지.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건지 아는 거지. 어? 신은 죽어 어쩌고저쩌고 뭐 어쩜 상식적으로 배운 사람 중에서 이런 유서를 남긴 사람이 민영원밖에 더 있냐고. 황연의 절명시 아니면 민영원의 유서인데 이건 딱 보니까 어? 황연의 절명시면 이게 국권피탈과 관계있는데 어? 선택지 중에 국권피탈은 없네? 이건 100% 이건 민영원의 유서야. 그래서 민영원의 유서라는 가설을 딱 세우고 접근하니까 4번 정답 하나 딱 떨어져.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게 야매야 이게? 객관식 시험은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 문제 푸는 것에 대한 눈을 야 나는 고3 때 떴는데 객관식 시험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수험생들한테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라고. 계속 연습을. 그래서 계속 문제 푸는 연습을 시키는 거라고. 우리 자네도 마찬가지야. 문제 풀면서 이 어느 순간 본인이 알아. 네, 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말하는 그 문제풀이에 눈을 진짜 뜬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대바람에 내가 9시면 전화도 잘 안 받는데 대바람에 아주 너무너무 희열에 찬 목소리로 선생님, 제가 드디어 그 문제풀이 눈을 뜬 것 같아요. 선생님, 오, 모의고사가 지금 너무 잘 풀린다는 거야. 그럼 다 간단해요. 문제풀이 눈을 뜬 거죠. 6월 23일 전까지 눈을 한번 떠보세요. 그러면 한 번 나오는 것도 알아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 그렇죠. 저도 그래서 좀. 그건 핵심이 아니라니까. 뭐 한 번 기출됐다고는 다 외워야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저도 한 번 나온 거 이거 외웠다고 또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객관적으로 다시 나오기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여러분들 뭐 볼일 보시려면 나가셔도 괜찮아. 안 말려. 지금 이제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내 녹화 끝나고 나도 계속 남아서 질문할 거야. 장사 하루 이틀 내 본 게 아니야.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문제풀이 스킬이라는 말씀. 그렇죠. 그런 건데 봐봐요. 올해 국가직 구급이 졸라 어려웠잖아. 그래서 뭐 인혁처에 인사혁신처에 막 항의 전화 가고 난리가 난 거야. 인사혁신처에 궁색한 답변이 뭐였을 것 같아. 나는 그게 솔직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야. 자, 솔직히 9급이면 9급답게 내야 되고 7급이면 7급답게 내야 되는데 7급에서 가끔씩 황당한 문제를 낸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야. 누구나가 다 7준생들은 이상한 문제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다 각오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 걸 푸는 연습도 많이 해. 근데 올해 국가직 9급은 어떠냐고. 7급에서 나올 법한 그런 황당하게 어려운 문제를 몇 문제를 막 던져준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인사혁신처에다가 막 항의를 했더니 인사혁신처에 아주 궁색한 답변이 이렇게 막 수십 대 1의 경쟁 상황에서 우리는 변별력을 가져야 돼. 맞아. 그게 진짜 솔직한 답변이야. 출제기관 인사혁신처나 국가고시센터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건 뭐야? 변별력이야.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나발이고 상식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걸 내야 되는데 교과서 범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걸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요즘에 50대 1, 이 시대에 그 다음에 되게 우수한 자원들이 구급을 하겠다고 뛰어든 이 시대에 그렇게 문제를 내갖고는 변별력이 안 생기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소위 문제를 출제할 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문제는 다 내. 문제 은행식으로 다 내. 그리고 마지막에 두 사람의 출제위원이 2주 동안 합숙을 할 때 두 명이 이걸 어떤 문제를 출제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걸 뽑아갖고 문제를 구성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만약에 출제를 한 사람하고 이게 같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 은행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문제는 평상시에도 많이 내놔. 내놓는데 2주 합숙을 하면서 이 문제 풀에서 마지막으로 뽑아갖고 이걸 난이도 고려해갖고 이걸 섞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는 애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이 시스템이. 근데 이제 두 명이다 보니까 수능은 그게 과목마다 세 명이거든. 근데 두 명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검토하는 애들도 사실 문제 낸 거를 대놓고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말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난이도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국가고시센터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나 선별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담감은 뭐야? 얘가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변별력은 선택 과목에다 절대 주지 않아. 선택 과목에다 변별력을 주면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않아. 뻔할 뻔짜야. 국어하고 한국사에다 주는 거야. 국어하고 한국사에다 주고 제일 만만한 게 한국사야. 한국사에다 변별력을 주는 거야, 늘. 그러니까 한국사 문제는 얘네들이 어렵게 내도 악소리를 못하는 게 얘네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건 변별력이에요. 변별력.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실제로 나오는 문제보다 5점 정도 더 어렵게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 황당하게 어렵게 준비할 수는 없어. 그냥 5점 정도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제 생각이에요. 자, 우리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오늘 쪽내겠습니다. 예, 제가 한 3시간, 4시간 한 기록도 있어요. 예. 저기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실 문제 익숙해지면 변형 문제 보이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실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원데이터 기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원별로 된 기출 문제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시행처가 아니라 당연히 단원별 기출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단원별 기출 문제를 저는 옛날 문제는 풀지 말라는 주의야. 최근 4, 5년만 풀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처별로 푸는 거는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진짜 실전처럼 시행처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서울시 9급을 친다 그러면
그러면 지난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9급 기출문제의 그 원 그 시행처별 기출문제는 어떻게 생겼냐를 마지막 점검용으로 풀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보통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원별 기출문제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기출문제가 익숙해지면 뭐 모의고사로 넘어가라고. 그렇죠. 예. 그 익숙해지면이라는 그 기준이 그러면 단원별 문제 하나하나 그 음미해가면서 그 접근해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한번 뭐 시간을 재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 되면 익숙해졌다는 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아유 이 사람아, 그건 공부하는 본인이 다 알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의 경우 이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인서울 정도 다니는 애야. 그럼 이제 이 정도면 수업머리가 좀 있는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은 그냥 9급 기출 문제를 이순환 할 때 그냥 풀면 진짜 웬만하면 열에 여덟 아홉 문제 풀려. 그다음에 이제 한두 문제 안 풀리는 건 간단해. 이순환 할 때도 디테일한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풀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가끔씩 이제 선생님 제가 소방직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저 운동했어요. 전 진짜 선생님 저 실업계 나와갖고 고등학교 3년 동안 한국사 한 글자도 안 배웠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뭐라고 해? 너는 이순환 할 때 9급 기출문제집을 푸는데 그때 난이도 상중하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난이도 중하고 상은 기출 초벌풀이할 때는 그때는 그건 동그라미 쳐놓고 걔는 풀지 마라. 난이도 하짜리 문제만 동그라미 치면 그게 600문제인데 915문제 중에 그게 600몇 문제인데 그것만 풀어라. 그것만 풀어라.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는 20강짜리 파이널 압축전을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또 한 번 푸는데 그때는 기존에 풀었던 문제뿐만 아니라 난이도 중이나 상이라고 표시된 것도 같이 풀어라.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기출을 두 번 푸는 셈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기출을 두 번 풀지 두 번째 풀 때는 그냥 직접 종이 그 책에다 풀어라. 그럼 이제 맞고 틀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새로 처음 본 탐구 자료나 사료 나오면 형광펜으로 테두리 박스 쳐 놓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1, 2, 3, 4번 중에 1, 2, 3, 3번은 맨날 봤던 건데 4번은 이거 처음 보는 거야.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고. 세 번째 볼 때는 그것만 보면 사실 그렇게 정상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그렇게 한 세 번 정도 기출문제집을 풀면 학습 효과가 그다음부터는 없어. 없지 않겠냐? 딱 보자마자 문제 위치만 봐도 저 답이 뭔지 보이는데. 그럼 학습 효과 있겠어? 나는 같은 책을 네 번, 다섯 번 보는 건 학습 효과 없다고 보는 거야. 차라리 그럴 때는 아까 내가 말한 뭐 기출문제를 섞어 만든 모의고사. 형식이 다른 거지. 근데 풀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 또 틀린다. 그래서 나는 내 공부법에 따르면 약간의 문제집 값이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학습 효과는 훨씬 더 좋아. 아니 같은 책을 선생님 옛날 선배들 옛날 학교 간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출문제집 10번은 기본으로 다 봤던데요. 그때는 고사부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지. 지금도 니들 생각해봐. 노량진에 있잖아. 대다수 강사들은 자기 혼자 뛴다. 연구실 직원이야 이런 게 없어. 수능 쪽 하던 선생들은 수능이 소위 캐파가 있으니까 밑에 소위 연구하는 인력을 데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노량진 있는 선생들은 다 지금 혼자 보따리 장수야. 그러니까 지금 벗까먹은 시장도 안 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책이 1년에 딱 두 개야. 기본서, 기출문제집 딱 두 개야. 우리처럼 철철이 모의고사네. 야 노량진에 모의고사 문제를 매년 바꾸는 사람 지금 나밖에 없을걸? 한번 찾아봐. 전과목 통틀어서. 모의고사 문제 지금 나와도 매년마다 똑같아.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 바뀌었어. 위치도 똑같아. 옛날에는 이 공시시장이 안 크니까 강사들이 연구 인력을 안 데리고 있으니까 오로지 기본서하고 기출문제집 두 권이니까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출문제를 열 번 보는 게 전혀 이상한 문화가 아닌 거지. 근데 지금은 나 같은 사람이 계속 문제를 계속 야 우리 내가 자뻑인지 몰라도 애들이 자타가 공이네. 국가고시센터에서 낸 문제보다 고정문제 모의고사가 더 좋다 그래. 그런 문제를 우리가 1년에 4천 문제씩 만들고 있어. 문제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익숙해지면 그런 거 푸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주의야.
선생님 그러면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돼. 법과목 같은데 그런 선생이 없어. 행정법, 행정학, 사회 그런 선생 없어. 다 기출하고 기본서 두 개로 버티는 거야. 그나마 되는 선생이 빠나잖아. 국어, 영어, 한국사인데 국어에 있으면 한 선생 정도. 영어에 한 두세 선생, 두 명 정도. 그 말고는 콘텐츠 생산 능력이 없어. 노량진 전체에서. 다 혼자서 장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가 현실, 그러니까 뭐가 더 학습 효과가 높냐. 나는 무조건 나는, 야, 사람을 봐라. 내가, 나는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효율성. 학습, 뭐 효과적인 어떤 수업 전략이 뭐냐. 이걸 계속 고민하는 거야. 이걸,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던지는 거죠. 아까 그건 답변 되셨습니까? 뭐 이 정도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들 저기 뭐야 하여튼 제가 지금 이런 설명회를 지난 4년 5년 동안 계속 해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찍어놨어요. 그래서 뭐 그 이런 거 혹시 좀 더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시고 우리 아까 오바는 뭐 때문에? 아 저요? 어. 저는 아직 공무원 시작은 안 했고 예예. 예. 제가 이제 7월 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예. 예. 너무 처음이 안 돼가지고. 어. 저는 이제 한다면 이제 국가직의 선거인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 예. 역사 관련 책도 많이 보고 막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수능 볼 때도 그 당시 제가 이제 국사 근현대사 세계사였는데 예, 예. 그때 국사는 이등급 맞았고 세계사하고 근현대사는 거의 다 맞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지금 대학을 다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 좀 알아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약간 뭐래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이 수능보다 약간 좀 맞아 수능 깔끔한데 공시는 70%는 수능하고 비슷하고 한 30%는 조금 여전히 올다 문제 나와서 조금 지저분하고 그까지 구급을 준비하려는 입장에서 차라리 좀 한국사에 어느 정도 약간 자신감이 좀 있어서 좀 뒤로 미루고 7-8호는 국어 영어만 하고 한국사는 그냥 선생님 커리큘럼대로 자네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는 솔직히 11월 1일부터 시작해도 충분해. 근데 제가 전근대 부분이 제가 수능 때는 근현대사 위주로 공부를 해가지고 전근대가 약한 건 제가 위로 그렇지 뭐 전근 그러니까 자네 같은 경우에는 전근대사는 57강짜리를 듣고 근현대 쪽은 30강짜리나 43강짜리를 들으면 돼.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어. 그다음에 자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담하건대 2순환 때 말고 1순환 때 곧바로 그냥 국기출 문제집을 옆에다 갖다 놓고 같이 중단원별로 같이 풀면 풀려. 선생님이 막 평가원들 같이 풀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생각하고 수능보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국어 문제는 국기출 문제는 더 쉬워. 수능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료 해석이 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그 작년 올해 이제 장수생들이 픽픽 나가 떨어지는 주된 이유가 그런 어떤 추론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공시에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머리 글자 따서 외운 애들은 이거 공방법을 완전히 바꾸기 전에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강사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못 바꿔 이걸 강사들이 그래서 일단 뭐 자네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나 영어나 이런 법과목들을 먼저 시작하고 한국사는 최대한 천천히 시작해도 돼. 근데 최대한 천천히 시작해도 11월 1일부터는 시작해야 돼. 왜냐하면 11월 1일부터 시작해야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그 동경모의고사 대열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동안에 개념을 돌리면서 옆에다 기출문제집을 같이 갖다 놓고 한 바퀴를 돌려줘야 그 정도는 해줘야 이 동경모의고사 시즌 1 시작할 때 같이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봤을 때는 한 11월 1일 정도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 제가 뭐 이런 정도를 뭐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선생님 제가 손 열심히 들었는데 선생님이 안 저기 해줬어요.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이게 이 어떤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이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뭐 연구실에 전화하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쪽팔려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가끔씩 이제 솔직히 인간이니까 귀찮을 때도 있어요. 내가 지친 건 줄 아는 애들 있어. 일주일 단위로 전화, 일주일 단위로. 미치겠어. 아니, 내가 보통 이제 나는 이제 길게 미션을 안 줘요. 너 내가 앞으로 6주 동안 할 미션을 줄 테니까 그걸 다 하고 쌤한테 다시 물어봐라.
다음 주에 또 전화해. 아 미치겠어. 이 완전히 거의 뭐 사귀자는 분위기야. 아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이제 일종의 감정 노동이라 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현재까지 봤을 때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어. 그나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이걸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로라도 3분, 5분 동안 코치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게 힘들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도 이게 되게 힘든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아, 좀 어려운 점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잖아요. 아니 아니 나중에 물어보세요. 지금은 파장 분위기잖아. 아무튼 간에 뭐 오늘 저기 뭐야 이 장시간 동안 뭐 제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실 뭐 내년에 뭐 빠르면 올해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저도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돈만 벌자고 하면 이거 이렇게 못합니다. 나름 이제 어떤 작지만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 기성세대니까 이 사실 우리도 여기에 책임을 못 느낀다 그러면 이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진짜 족같은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저도 연구실에서 상담하면서 진짜 이게 참 이게 이런 사회가 너무 지나친 경쟁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내가 많이 겪잖아요. 진짜 전화로 진짜 한 20분, 30분 동안 계속 울다가 하는 애들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멀쩡히 잘 공부하시다가도 중간에 진짜 슬럼프가 심하게 와서 진짜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아마 한 10분 정도는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